건드려. 어, 어 됐다. 됐어? 됐어? 어, 그 선 이어져 있는 것 때문에. 오케이. 헤라. 오늘 좀 적셔도 되겠는데 진짜. 헤라카스. 헤라. 야, 양주 까야지. 어, 아까 그 아, 양주 사자. 어, 양주 스케. 양주인데 양주. 양주 그러니까 맥주 다 먹으면 좀 그러니까 어. 양주 한 잔씩 해서 짜라고 혼내자. 원액 어. 원액으로 세게 한 잔 하고. 네. 원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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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는 센 거 아니야? 너만 먹어. 형 뒤 대고 아니 원래 저 원래 양주 처자는 아니 원액으로 조금 조금씩 먹는 거야. 그 조그만 잔에 원액으로 처음에 먹는 거야. 아 저기 저 저거 아니야? 맞아. 그 순수한 맛을 느껴야지. 나 이렇게. 그러면 물지형만 순수한 맛 느끼면 너가 먼저 먹어봐. 키즈크 아니 그 조그만 잔이 있어. 엄청 조금인데. 이게 몇 도야? 아니 천천히 동성판인 줄 없을 거 아니야. 어, 이게 몇 도인데? 그럼 그냥 수저 형 그 감기약 타듯. 40도? 아니 좋은 40도? 40도야.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비싼 술이니까 얼음 타지 말고 감기약 먹듯이 수저에다가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감기약 아니 수저에다가 이렇게 나 아니 얼음 타서 먹어야지 뭔 아 그냥 난 토리고서 쓸까 먹을래. 나 너도 아니 왜 소금을 굳이 물이랑 어? 토리고서 먹는다고 이러나? 어? 어? 왜? 왜? 그 얼음만 타서 먹는 거 아니야? 그 양주에 타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 이거는 그 뭐야 사케랑 섞으려고 꺼내는 아, 거야. 얼음이랑 섞으면 물이랑 타면 아니 물라벨 왜 토니워터에 취향이 있을 수 있지. 다른 거랑 섞으려고 꺼내는 거야. 취향이 있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술을 어. 아 근데 40도는 못 먹겠다. 너무 세다. 아니 난 이거 나 한 번도 안 마셔봤어. 아니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기는 해. 꼰대가 아니라 비싼 거라니까. 블루 아니 나 아니 그 선물 받은 그냥 못 먹는 건데. 아 그래? 어. 근데 형 아니 이거는 다른 거랑 섞어 먹으려고 꺼낸 거야. 아, 그래. 이거랑 섞으려고 꺼낸 거 아니야. 이거는 얼음에 그냥 얼음에 섞어서 먹자. 비싼 건데. 그래. 잘못 먹으면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40도잖아. 40도니까. 아, 얼음에 녹이면 어. 괜찮아? 아, 그래? 맥주가 몇 도야? 난 이거에 넣어야지. 맥주가 몇 도야? 30도 마시고. 100? 3, 4? 아니야 3, 4? 4도에서 얼음을 먹자. 맥주? 그러니까. 근데 맥주 먹고 방금 아까 네, 돌리 형 빨개졌었잖아. 어 나 좀 약간 지금 어? 살짝 가라앉았거든? 형 40도 먹으면 그럼 어떻게 나 뭐 터지는 거야 그러면? 술 못 먹는 사람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어. 진짜. 좀만 먹어 좀만. 나 조금만 먹을게. 좀 얼음 이렇게 녹이면서 아니면 유자 먹을래? 아 유자 먹자. 유자 먹자. 이쪽에 아래 있어. 양주파 유자파 나눠 먹자. 그러니까 술 못 먹는데 너무 센 걸로 하지 말자. 아래 칸에 있어. 유자 먹어보고 싶은데? 맛있어 그거. 나 진짜 맛 평가 진짜 해볼게.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나 분녀의 반응. 나 진짜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술 푸신 분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안 섞어 먹어. 안 먹어봤잖아. 안 섞어 먹어 맛있어. 맛은 뭐라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이 먹어. 맛만 봐 진짜 그냥. 너무 대형 어른이. 술이 다 쓰지 뭐 이거는 맛있네 저거 뭐 맛있네. 비싼 건데. 야 근데 우리 맛있다. 얼음을 뭘 사는 거냐 이거? 얼음을 좀 푸시고 넣었어야 돼. 아니 얼음이 이거 우선 컵에다가 다 얼음 채워 넣어봐봐. 아, 하이 그리고 얼음이 맥주가 이게 최선이야 혹시? 맥주짜 집게 이게 최선이야? 아니면은 장갑 같은 거 없어? 아니 있어. 형 내가 아, 이거 해봐. 아니 이거 젓가락 존나 어려워. 야 해봐. 통집게 아니야 그거? 해봐. 이거 봐 이거 사온 얼음 까 사온 얼음. 오 야 안 집혀. 안 된다니까? 어. 내가 할게. 어 수술 한다. 라텍스 장갑이야? 야이 수술 내가 집게 한다. 좀 섹시한데? 금광석이 샷업 받은 남자. 약간 달라 보이긴 해. 그 짤방으로 보셨구나. 어. 맞는 말이긴 해.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이거랑 토닉이랑 1:1로 섞어 먹으면 돼. 오. 형 기분 좋겠네. 샷업 두 번째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좋지. 난 내 처음에 약간 내 키를 의심했어. 폼클하면서 내가 헛것이 들렸나 했는데 내 얘기하는데 내가 듣는데 약간 좀 무한한 거야. 아, 이거 부심만 하지. 이게 좋게 역시 어로도 역시 어 좋게 받아주셨다니까. 쉬워요. 오오 때깔 보소. 근데 이거 아마 좀 맛보고 너무 약하다 싶으면 더 타. 뭘? 그 원액을? 어어 어. 어, 오케이. 아니 이거 얼음이 얼음이 진짜 뭐 수영 언니는 이걸로? 야생 있는 거 뽑은 거 같아. 야 양주? 아 나 블루라벨 한 잔 마. 오 냄새 너무 좋아. 오빠 이걸 먹어. 감사합니다. 비싼 거 먹어야지. 나 원래 유자차 좋아하는데. 맛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아. 짜달라고. 아하! 이거 말고. 버려봐. 이거. 이래서 폭풀 부침 부리는 거야. 괜히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 안 해와가지고. 그래. 잘 났다 잘 났다. 이게 폭풀이야. 그래 이게 폭풀이야. 슈퍼리가 아니고. 우리 폭풀 향물들 어? 그러니까. 오늘 한잔해. 한잔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폭풀도 한잔해. 열어본 사람이 이거?
잡은 사람이 나 맞아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어 하면 될 것 같아 올리는 거 아닌가? 하면 될 것 같아 올리는 거 아닌가? 원래 있잖아 돌아보지 않을까? 뭐 이거 이렇게 아니 아니야 바로 앞에 안 돼 이거는 이거를 찢어봐 맨날 따수도 꺼 이거 따져봐 나도 따져 이거 꺼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따는 돼? 수도가 있어야 돼? 어이씨 아니 아니 지금은 안 돼 근데 양쪽은 가스가 없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니 이 껍데기를 까야 돼 아니 좀 까먹은 사람이야 이걸로 하면 돌리면 될 거야 이거 잡고 이거 뭐야 이게? 이건 또 뭐야? 이거 양주 어? 양주는 뽕? 이렇게 안 하지 이거 와인 샴페인이지? 와인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건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냥 연다 그냥 안 열릴 건데? 열리나? 이거 우선 라벨 까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열리는데? 어? 안 열리는데? 네 이거를 까야 된다니까 어 아 까야 되네 까야 되네 위에 바뀌어 아 존놈 어 맞네 오 맞네 먹어본 적이 없어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뽕 하는 거 맞는데? 아니야 이거 일단 까고 뽕이야 까고 뽕 어 이제 아나또 이제 여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형이 해. 어, 형이 해. 아 내가 하는 거야? 난 못해.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있어. 먹어봤어야지. 와 이렇게 까졌다 뭐? 어 너무 이상한데. 이걸 먹을 사람. 형이 먹어. 아니 무슨 거의 매실 떨어지지 존나 달라. 먹을 사람. 아니 얼음이 많으니까. 나 진짜 조금. 그만. 얼마큼씩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어지러운 거야? 어, 나 그만 줄래? 감사합니다. 어? 야, 나 향 좀 맡아봤네. 형도 좀 먹어. 적셔. 쎄, 좀 쎄. 오야, 쎄. 확실히 쎄. 알코올 확 올라갔네? 어, 그래? 어? 흔들어, 계속 흔들어. 향 좋다. 나 한번 맡아볼래. 아, 이거 얼음 녹여. 오, 근데 냄새가 다르기는 하다. 냄새가 다르기는 해. 왜? 먹어보는 거야? 뭐죠? 형 진짜 가는 거 괜찮았어 지금? 저 이것도 많이 녹이고 있는 거 그냥. 형 흑기사 해줘. 세고. 흑기사 해줘. 빨리 녹여. 많이 녹여. 뒤에. 그 빨간색 봐. 아 지금 이거로 마신다고? 어? 그걸로 마시지. 아니. 이거도 마셔. 한입충. 어 희석 좀 해. 나 한입충 해볼까? 나 좀. 아 이거 코 좋다. 계속 썼고. 코샤가. 아 오늘 이거 비싼 욕고. 30만 빵을 안 먹어? 어? 심담이? 소원이 살짝 걸리나봐 성식사 빵도 먹어야 돼 아니 왜냐면은 나 이거 혼자 못 먹어 손수대리 빵이랑 뭔 조합이야?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육수 먹고 있습니다 오 지갑다 명란바게트 명란바게트 아 아이 그만! 자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그냥 빵이야 얘들아 바게트에 명란 물어 느낌이야 아 이게 명란 바게트야? 포장지 안에 포장지 아 근데 이거 좀 과대 포장인데 이거? 포장지 안에 포장지 뭐야? 어. 아 빨리 짜놔서 어? 아니 이건 이건 아 어 이런 느낌으로 뭐야 저 간단해 어 뭐야? 이거 약간 김치볶음밥 아 줄돌이 그만해 아니 적셔 김치볶음밥처럼 와 로아의 케찰을 위해 예 치얼스 간단해 괜찮아 빨리 나으렴 장례식장은 아니었네 빨리 나으렴 오 아우 야, 오, 맛있다. 너무 쓴데? 아, 너무 좋은데? 아, 유자 먹기 잘했다. 어쨌든, 유자 먹기 잘했다. 맛있어. 어, 존나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너 좀 괜찮은데? 맛있다. 어, 괜찮지?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야, 맛있어. 형, 형, 칼 그런 거 없나? 칼? 칼? 어. 유자 향이 맛있어. 괜찮지? 이거. 나중에 저는 마시네. 어. 뭐가? 유자? 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야, 이거 그냥 유자차인데, 유자차? 좀 먹을래? 어, 왜? 그래도 비웃. 아 힘들어? 아 그, 너무 쓴데? 어, 많이 쓰냐? 이렇게 다른 컵 하나도 더 그, 해야 될 것 같은데? 맛있을 사람한테 푸셔봐 먹을래? 갔다 올래? 밑에? 아 갔다 오자 왜? 야야 형도 가자 아 나는 됐어 로아를 위해 어? 로아를 위해? 로아를 위해? 너가? 로아를 위해? 뭘 로아를 위해? 야 그녀라는 사람이 그거 뭐 하면 안 되는데 저 왔어요 저 소개할 건데 아이 야 형 내 거는 할 수 있어 기다려 스포츠 하다가 할 수 있어 어 할 수도 있어 아직 야 오직 한 60분 나를 뛰어넘는 걸 하면 나 진짜 못 먹겠다 아 로아를 위해가 아니라 금단 증상을 위해겠지 그만 둬야 돼 명은아 나 토닉 뒤에 있는 거 하나만 줘 진로? 토닉 좀 있어 여기? 이거 뭐야 이름이 뭐라고 이거? 이거 강남에서밖에 안 팔아 독점이라서 네. 그러면 이거 오프라인으로도 못 사? 못 아 온라인으로 못 사? 주문도 온라인 주문도 안 돼 주문도? 안 돼 절대 안 돼 가져와 너 오늘 가서 사온 거야? 강남 가서 사온 거야 나 그래서 응? 나 먹을 거 먹고 있어 나 답답해 안 먹을 거면? 그럼 냅둬 내가 5만 5천 원이라고? 이거 5만 6천 원. 와 이게 한 병에. 와 씨. 비싼 거야. 어 나 얼음 먹어요. 아 네 맛있긴 해. 맛있지. 맛있다. 어 그렇지. 이게 약간 집들이용으로 되게 좋더라고. 그녀의 때 양주 언니가 줬었는데. 야 약간 탄산도 있나? 어
약간 이거 제주 타, 토닉 제주도 그 분위기 좋은 제주도 그 카페가 그치, 저녁에 그치. 술집으로 전환하면 팔 것 같은 맛이야. 약간 MG한 맛이지. 어 뭔가 그런 맛이. 엄청 디테일한 거. 야 이거 칠 거.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거 집겠지. 어쩌면 맛깔로 아 쓰다. 이거 뭐야? 이거 먹고 먹기가 존나 쓰네. 형은 그냥 먹어볼래? 오! 아 육포가 진짜 맛있어요? 육포가 아닌데? 살짝 위에 좀 덮자. 아 이건 그냥 애초에 술 같지가 않은데? 아니 포셔가 잘해. 대신에 오늘 걱정 안 하는 게 포셔가 오! 이거 왜 그래? 야 안 다쳤어? 어, 일단 동작 좀 하고 쓰레기 있어 쓰레기. 아니 아니 이거 다 들려서 가 이게 잠깐만 쓰레기 있나? 잠깐만 아니 수건 아니, 수건 아까 삼식이가 가지고 쓰고 잠깐만 이거 우선은 의자를 저거 이거 이거 싹 밀어야 돼 수건 슬리퍼 없어 집에 봐 오빠 신발부터 신어라 신발부터 신어 아니 수건 하나 어 저기 양말 양말이라도 좀 신어라 아니 이게 갑자기 계속 야 이거 내 자리까지 다쳤는데 아니, 일단 다들 대장? 이쪽으로 좀 와줄래? 어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명언 시치 아우 명언 시치 취했냐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 나 수건 어 저기 여기 저기 바로 있어 이거 유리야 아니, 이거 뭐야 약간 종이 박스 이런 거 없나? 어 여기다가 담죠 오빠 여기다 남을게 아 그래 영훈아 오 포셔봐 진짜 못 말려 미안해 영훈 씨 미안합니다 아니 화나냐고 오늘 그러니까 화날 수 있긴 해 옹이 형 살짝 올라왔어요 옹이 형 제가 메이플을 손해야 되는데 오빠 손 조심해 오늘 살짝 올라버렸네 위에도 이거 털어야 된다 내가 할게 나 공장 꼈어 아 미안합니다 쓸어줘야지 미안합니다 어떡해 아 이게 좋은 나라야 이게 돌려봐 조심해 내 악기 새끼 잊어버렸지 어? 이씨 사단을 냈네 결국 아 청소기 없어 청소기 원경 원경 미션 아닙니다 청소기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아니 근데 깨진 것들은 일단 밀어낼 건 밀어냈어 일단은. 그것만 다 닫으면 될 것 같아. 아 여기 들어갔어 근데. 이거 여기 어 거기 아, 위에다 아, 얼음만. 얼음 주고. 자 우선 다 치우고 나서 해야 되겠다. 아, 거기 의자 저기도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쪽이 얼음. 아하이! 어 왜 그래? 채팅창에 디그다를 그래가지고 씨. 아! 디그다 나가! 아 그 왜 읽어? 디그다 나가! 근데 그걸 왜 읽어? 아니 더비가 되길래 아니 그 굳이 읽을 필요가 이거 살짝 당길까? 아 이거 아니다 더비업할 수 있어 왜 디그다? 아니 돌리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돌리 오빠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읽어 미안 아니 이거 채팅창 아니 도배가 돼가지고 한 번만 친 거 아니야? 아니 도배됐어 아 도배된 거야? 어 나 좀 이따 분석해봐 아, 좀 아, 다시 한번 볼 거야 진짜 디그다를 왜 넘스카 조심 어 진짜 지그다래 야 밀어도 되나? 어 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밀면 아직은 어, 좀 더 치워야 돼? 아니 걸레로 한번 하고 아, 그래, 그래. 그 괜히 청소기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좋은 청소기여가지고 이거 오빠 그거지 싱 되는 거 어 이거 알아서 빼주고 어 그러면 그럼 괜찮아 포셔가 진짜 어. 그 잘해 어 어. 포샤랑 살고 싶다. 우리 집 말고 다른 뭐 다른 데에서 방 잡고 이렇게 같이 맨날 놀면 맨날 포샤가 다 부정리하고 근데 약간 살림살이 다 해줘. 솔선수범의 약간 그 딱 전형적인 그거야. 너 진짜 나는 솔로 나가면 1등이야. 너 왜냐면 나는 솔로 보면 아침 7시에 어. 일어나가지고 막 8시에 일어나서 설거지 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딱 포샤가 그거거든. 순간 어떠나? 아침밥 준비하고 버려 그냥. 버려야지. 야 유리는 따로 버리냐 아니면 일반 쓰레기냐? 아니. 깨진 유리, 유리는? 아 깨진 유리 애매한데? 깨진 유리는 어떡하냐? 뭐 따로 그거 이러면 이제 알려줄 거야 사람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신문지에 싸서 버려야 돼요? 아 신문지가 없는데? 어? 아 일 봉투 없어 봉투? 봉투라도 저기 어떻게 담아놓자 신문지 오빠 이것도 이 여러 번 따야 되는데 나 망했대 아니 어떻게 신문지 어떻게 해 신문지 없는데? 아니 뭐 유사하긴 한데 그거 쇼핑백에 넣을까? 어 쇼핑백에 넣어서 쇼핑백 종이니까 종이에 걸쳐서 어 뭐야 이거 유리 있어 유리 있어 어 유리 있어 깨다 담아가지고 저기 일쇄 버려 어디 뭐 하는 거 있어? 두꺼운 종이에다가 하면 된대 여기 와 나 저기 처음 봐 와 다목적술도 엄청 넓네 와 아유 저 궁전이야 아주 명은 씨치 대국민사가
대국민 사람. 잘 봐봐. 자, 거기 유리 위에 올려 있는 거 조심해. 어. 어디? 있다. 이게 유리야? 아니 아니 그 니 니 니 들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유리야. 니 들고 있는 거. 아, 여기다 넣어. 이거 여기야. 이게 유리겠냐고. 아, 그 유리만 그 유리. 넣어. 그래, 넣어. 저. 오케이. 됐어? 아유 푸셔가 고생한다. 어이.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내 쪽에 쨍그랑을 아까 유리 다 없다 놨어? 보셔? 여기다 담고. 아 여기다 담고. 아 좀 잠깐만. 큰일 날 뻔. 없지 않나 이제? 어? 어? 선생님 여기 유리 다 있다. 다 튀겼을걸? 어 유리 또 있다. 유리 또 있다. 어디 밑에 또 있어. 나 안 움직여? 아 유리 씨 여기 유리야? 내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 한번 밀어야 돼 이거. 아니면 빡빡 닦는 거 밖에 답 없어. 됐어. 오케이. 청소기 한번 돌려. 이 정도면 됐어? 테이프 굴리고. 청소기 돌릴게. 어떻게 돌려? 내가 할게. 오. 이거 어디 있어 담겨? 그러면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다 넣어? 어. 잡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 어. 어? 근데 여기다 넣어. 일세여가지고 거기다 아, 넣어서 따로 어 넘겨야 돼. 돼. 같이 넣어? 아 이따 내리고 여기다 넣어. 나중에 넣어. 형 낱말이라도 싫어. 어 낱말 아 그쵸. 오빠 오빠 발 다칠 것 같아. 오빠 여기 테이블 사이에도 밀어야 된다? 어, 지금 반짝거린다. 일단 크게 밀고 얘네들 왜 안 오냐? 설마 방송 보면서 저기 안 올? 다 끝나고 아, 올라오나? 끝나고 방송 끝나고 올라오고 있을 때 도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훌륭 이거 어? 그러지 봐봐. 물어보자. 여보? 반대편. 어 이거 근데 잠깐만 잔...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디로 할 거야? 여기? 아 살살 내가, 아니 내가, 저, 오른쪽으로 빼야지. 하나 넣으면 어떤 거? 오른쪽으로 그냥 한번 싹 빼자. 더? 아, 마이크가 그거 볼 텐데 괜찮아? 그니까 한번 들어보고 하나 둘 아 빼고 아 빼서 한번 쭉 펼자. 아 됐어. 야, 존나 무거운데? 됐어? 도와줘. 어 야 영훈아 거기 들어봐. 영훈아 들어봐. 야 나 들었는데? 야 나 들었어. 하나 둘 셋 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졸라 무겁네? 대목 없지. 어? 왜? 어? 아니 확실히 네 명에서 드니까 편하네. 아 어 됐어? 네. 남가? 다시 복구. 어 뭔가 어디선가 파워업이 되는데? 아 예 한번 딱 남가? 아 닦고? 아 오케이. 뭔가? 맞아 이거 원래 물 걸레질까지 딱 해줘야지 좋긴 한데. 미니 대청 아까 수건 그것도 잘 분리했지? 아 여기 있어 여기. 어 물티슈로 해야 되나? 아니 걸레로 그냥 걸레로? 펜주 그거 연물지구만? 바로 따로 또 빨바라 해야 될 때? 어. 혹시 몰라서 어 지금 버리려고 했어. 아, 그래? 호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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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명절 부절 엄마 미안 나 깨트렸어. 아니 명절 부절 여기 영아 할 거 없으면 내방 가서 그 메이플 어? 1캔 하죠. 넌 지금 그게 갑시다.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메이플 딸깍 딸깍 넌 그렇게 해요. 됐어. 옮기자. 옮기자. 들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슈. 어? 사태 네, 요 정도 안 나왔어. 요 정도. 의자 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했고. 의자 이제 집어넣어볼까?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넓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좀 더 넣을까? 어, 좀 더 땡겨. 어, 좀. 하나, 둘, 셋. 됐어. 너무 잘. 됐어, 이 정도? 조금만 더? 좀 어, 뒤쪽. 좀. 하나, 둘, 셋. 진짜 뭐야? 어, 됐어. 그냥 대충 살자. 딱이야. 이 정도. 아니, 저 혼자 한 거 아니라고요. 어? 여기 뭐? 아 근데 이거 행주 냄새가 나는데 바닥에서? 어 그러게? 어. 나 아까 그래서 저걸로 손 닦았다가 어. 냄새 나가지고 다시 또 씻었잖아. 저 그거야 맛 그 행주 그냥 좋았어. 행주 걸리려고 그랬어? 어. 어. 어 잠깐만 초홍 언니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인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인다? 어. 괜찮아? 그래 자 이 정도. 아까 코까지도 보였대. 아 그래? 아 진짜? 어 몰랐는데 아까. 그럼 다시 언제, 언니 언제 그렇게 됐대? 여운이 아 다시 먹자. 아 오케이. 아 잘했어. 아,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생했어. 여기 내 주변 아무것도 없지. 오케이. 어 잠깐만. 호시야 빨리 와서 접시오. 호시야 오면 접시다. 하나 사진 찍어. 언니 이거 먹어. 아유 고생했어요. 괜찮지? 뭐 돌려봐. 잔 하나만. 어 뭐 이거를 아니 진짜 먹어. 아 이거 나도 이거 거의 유자차 맛인데? 그치 맛있지. 오빠 이거 버려. 나도 한번 다 먹었어. 정말 살짝만 돌려. 채팅창. 내가 할게. 어 이쪽 어 먼저. 괜찮아. 30층 오면은 아까 내가 블루라벨 흑기사 했다고 좀 해서 남아있는 거. 바로 이거네. 하지. 미안합니다. 뭔가
구도가 바뀌어서 여기가 안 나오네. 어, 그러게? 어? 뭐 어, 이게 약간 여기 맞잖아? 약간 손도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드라이. 아 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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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어. 봐 앉아봐. 세팅 시지. 어 어 어? 왜 안 보이지? 내가 봤을 때 이쪽 이쪽인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땡기? 아니야 너네는 너도 여기, 안 보여. 여기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안 보였어. 아 그럼 내가 원래 각도가 여기가 안 보였어. 여기가 넓어졌어요. 개 넓어졌어. 그래 그래 그럼 뭘로 가야 돼? 하나 둘 셋. 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건 보다. 맞나 맞나. 맞나 어? 어 맞나 맞네. 어 맞는 거 같아.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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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여기 넓어졌지. 아니 그냥 원래 좀 살짝 여기 넓어졌지. 누가 카메라를 쳤나? 앞뒤도 넓어졌지. 원래 내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많이? 넓어졌지. 어. 좀 아 좀 땡기자고? 좀 땡기. 아니 아니. 나 혼자 있으면 못 해 이거. 아, 빨리 빨리. 아, 됐어. 어,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형 처음에 이게 최적의 설계를 해 놓은 거였어? 어, 최적의 설계를 했어. 아. 나 내가 굉장히 커졌어. 어, 그러네. 내가 뭔가 이상해졌네. 아, 여기 있으면 이게 내가 여기 있었고 물체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아, 내 내가 그럼 좀 이쪽으로. 내가 원래 여기 있었었는데 카메라상 위치가 내가. 그러니까 나 나랑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위치였는데. 어. 그래? 아니면 카메라를 옮기자. 카메라를 바꿔. 그래? 적셔. 내가 조심해서 돌려. 짠. 어. 왼쪽으로.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이러면 어 어 이거다 이거다. 이러면 아, 아우 야 너무 쓰다 진짜. 이거 마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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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자란 거 다자란 거. 야 토니어가 또 하나만 더 까주라. 이거를 일단 무슨 맛을 먹는 거지 그러면? 이거 그리고 하나만 더 까주라. 벌써 다 했어. 두 개. 인생의 쓴맛. 두 개 사 왔어. 비싸긴 해 근데. 겁나 비쌌어 이거. 32만 원이야. 왜 이렇게 가까워졌냐? 그러니까 뭐 뭔가 되게 뭔가 이상해졌어. 그리고 내가 너무 가린다. 원래 아까는 안 가렸거든. 왜지? 뭐지? 그니까 명호나 여기 앉아볼래 한번? 무엇의 차이지? 아니면 내가 걸로 앉을까? 아, 원래 돌리 오빠한테 딱 보였었던 거 같아. 그니까 돌리 오빠가 보였는데 내가 뒤로 존나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두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그새 컸나? 원래 좀 이거 원래 이렇게 했어. 아, 근데 내가 보기 여기에 물지가 앉아. 물지가 아예 안 보이잖아. 어. 원래 물지 보여야 되거든. 그니까 그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 각도가 아닌데? 무지가 여기 있는데 무지가 여기 있는데 아니면은 약간 이거를 옆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각도가? 어, 각도를 살짝 이렇게 하면 아 살짝 틀자고 아 그래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 거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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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쪽으로 틀면 여기가 안 보이지. 이쪽으로 틀어야지. 어 이쪽으로 튼다고? 아니 근데 각도를 애초에 틀면 안 되지. 어 감추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어 저 틀면 안 돼. 이쪽 집이잖아. 이쪽 땡겨봐. 여기 스튜디오 아니야. 근데 우리 카메라로 옮기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굳이 책상. 근데 지금 책상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뭔가 잘못. 책상이 지금 그럼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씨 몰라 씨발. 아이씨 그냥 먹어. 작시야. 그냥 먹어. 그냥 동숙 씨가 아니고 내 집이야. 아 원래 그 누나 오하이얼 되게 많이 따져. 근데 불편한 못 참. 정보에서도 아니, 카메라가 지금 되게 불편해졌어. 그니까 이게 막 나, 우리가 아니 우리 화면이 너무 나 굉장히 민망해 지금. 누나 아니면 누나 여기로 좀 붙어봐. 돌려 여기 붙어봐. 어 내가 좀 붙으니까 좀 그러면 낫다. 물지는 없잖아. 물지가 여기 오면 나 세선이야. 이게 세선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아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이게 맞아.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좀 갔나 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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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너가 이쪽으로 간 거네. 어? 아니야 나 원래 여기였어. 그래? 아주 원래 어, 나 원래 여기였어. 아니야 왜 없다 해. 일단 식탁 위치는 그대로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꿔서 됐어. 됐어 해결됐어. 아 토닉 하나만 더 줘. 고생했어.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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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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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있어 여기 어 나 PTSD 2차 2차 근데 2차 또 깨면 난 솔직히 못 참을 것 같아. 아 가면 빠지삭 어 한 번은 괜찮거든. 두 번은 쉽지 않아. 근데 주변에 지금 이렇게 약간 존 쳐놨어. 어 잘해봐 존 쳐줘. 오케이 오케이 다들 절대 취하지 마. 취했어? 아니? 아니 명훈이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리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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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안 먹었어. 나 이거 먹었어. 아 그래? 아, 내가 이게 약간 채팅창이야. 양주 떨궜으면 존댓 뻔했어. 그러니까. 어, 채팅창에 배우고 사고 지금 요거 아까 안 닫혀 있었다고. 어. 닫아주세요 해갖고. 양주 딱 닫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었던 30평. 암살자네. 야 이거 뭐 양주 아우 깨졌으면 그냥 바로 핥아야 되나 그냥. 아니 채팅, 채팅 시치. 이거 떨궜으면 치워. 나 3일 동안 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취해. 어, 자다가도 지나가다가. 일어나는데 막 머리 아프고. 잔향이 이걸 취할 수 있나?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얘네 어디까지 갔어? 아 근데 둘이 지금 뭐하는 거야? 아 둘이 존나 데이트 하나 봐. 아 둘이 뭐해? 막 케이크 사오는 거 아니야? 동석 오빠 집들이 정말? 아 케이크 여기 있잖아. 아 우리 사왔어. 아 맞네. 30단 꼬로 샀어. 아 맞네. 아 오면은 케이크 까야겠네. 아니 이거 집들이 축하 파티.
어 맞아 근데 성심당 케이크까지 왔다 했지. 존나 맛있어 그건. 그건 인정. 아 그래? 성심당 케이크가 맛있어. 아, 그래? 진짜. 걔네 수작업으로 만들잖아. 우리 다 먹고 가야 돼. 그 나 다 혼자 못 먹어. 어? 아니야. 아, 음수 다 음수야. 방송에서 먹자. 아니 다 음수대. 방송에서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럼. 북한이야고.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아니 우리가 빵이 맛이 없어. 케이크 맛있어. 이건 뭔데? 뭐야? 소라빵. 어? 뭐야? 그거 아니야? 초코 안에 들어있는 소라빵? 야 이게 입에 계속 간다. 근데 아 근데 7도 밖에 유자차야 유자차. 어 7도 밖에 안 돼서 맛있어. 괜찮아. 7도? 응. 7도 준수하지. 소주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소주가 낫지. 소주는 17점 몇 도야? 17도 아. 17도. 진짜 맛있어. 어 이것도 성심당 거야? 그렇지. 그냥 좀 대형의 빵집에 다 보이던 그런 빵이에요 여러분들. 뭔 자꾸 님들 명훈이가 잠 깨트림. 명훈이가 잠 깨트림. 됐어? 어. 아니 형. 아니 명훈이가 아. 명훈이가 메이크 때문에 언성 높아지면서 잠 깨. 갑자기 크악 하나 깨. 나 오늘 화가 나네. 거기 가위 있나? 여기 가위 있어? 언니 내가 줄게. 나 어. 아니 편의점 왜 이렇게 멀어? 비 와가지고 옆에 다 먹고 다 먹고. 응? 아 나 형 너무 안 오길래 줄이 무슨 일 있나? 진짜 둘이 데이트하고 오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추리하고 있었어. 화장실 안 나. 화장실 안 나. 네, 편의점 좀 멀어. 비까지 와가지고. 아, 요 근래 나갈 때마다 비 오더라고. 짜증나고. 비 너무 많이 와. 오늘도 고기 해주려고 응. 마트 갔는데 비가 오는 거야. 응. 아니 동수 오빠가 사막의 단톡방에 갑자기 의자 든 사진을 찍으면서 아 맞아. 너무 무겁다. 의자도 8,000원짜리 4개 응, 사왔어. 간 의자로. 아 포츠 지금 설거지 할 응? 어? 지금 약간 거야? 이거 약간 지금 여청자 어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어? 아니, 와 이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포츠 오빠 인스타 아이디 있어? 포츠 인스타 하지? 아니 안 해 안 해 어? 아, 안 해? 일단 한 잔 왔어 이번에? 진국이네 시작했잖아. 시작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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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 없어. 염탐룡 아 오빠 시작했어? 안? 아 시작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 할라 그랬거든? 나 원래 이사 오면 할라 그랬거든? 어 근데 이렇게 어 맞다? 바쁜 거야. 귀찮아. 그래서 안 했지. 근데 인스타를 안 하는 말에 진국이다라는 건 본인 어필이야? 왜 예리했다? 예리했죠? 예리했지. 누나. 예리했지. 딱 꼬마다. 아 왜 인스타 나는 왜 하는 거 좋지? 그게 바로 허세 없는 남자. 진솔하고 알맹이 꽉 차 있는 남자가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한성욱의 연애 교실에서 아, 근데 나도 방학도 안 하는데 연애 교실 상담해줬다. 연애 상담 방학인데 안 하긴 했다. 아, 진짜 어필하죠? 틈새 어필하죠? 아 나도 명훈이는 오늘 공제다 아, 인스타 사진 올린다고 나도 한 1년 넘었잖아. 뭘 농구 올린다 했지. 아 맛있냐? 여기서 지금 근데 우리 중에서 인스타 열심히 한 사람 있어? 어, 안 해. 인스타 이게 된 건가? 열심히 한 사람 있나? 어. 아니? 나 그냥 가끔 우리 고양이 사진 올리는 정도. 나도 안 하고 어제 어젠가 그제 100만 년만 올렸네. 어. 나 눈팅만 안 돼. 쿨뷰미로? 쿨뷰미. 쿨뷰미는 눈팅만 안 돼. 쿨뷰미? 아, 쿨 뷰티 미녀? 어. 눈팅만 한 거 맞지? 그럼. 좋아하지 그렇지. 좋아하지. 좋으니까. 근데 약간 그거 있어. 아니 그 막 사진 같은 거 올라오면 인스타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회원가입을 안 됐으니까 한 10초 아, 보다 보면 어, 너무 일을 안 해. 엑스를 눌러도 존나 안 꺼져. 맞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아, 짜증나는 거야. 나 지금 보고 싶은데. 맞아. 어, 뭐 꺼내게? 그래서 가입할까 아, 진짜 케이크 참았지. 케이크 안 꺼내? 어? 근데 케이크 오늘 먹어야 돼, 근데. 아, 그게 맞아. 케이크 먹자. 맛있게. 케이크? 참아. 아니 또 인경님이 또 내 방 내 그 FM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나도 맞아, 그게 맞아. 보답하려고 인경님 사진 보려고 아! 들어갔는데 어, 10초 이상 못 보게 10초 이상 못 보게 아, 최근에 사 올라온 사진 좋은데 아 그래? 어. 근데 회원가입을 안 해가지고 이게 인스타그램에 회원가입을 안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무슨 케이크야? 어? 무슨 케이크야? 이게 성심당 케이크 성심당 케이크 성심당 케이크가 맛있어 확실히 이건 뭐야? 야 드라이 아이스도 그래. 아~ 우와 나 성심당 케이크는 처음 먹어봐. 케이크 케이크? 야 이게 1956년에 만들어진 거야 성심당이? 그렇겠지? 역사가 깊네. 그렇겠지. 열어보겠습니다. 오 예쁘다. 야 근데 멀어가지고 씨. 아까 한번 불러가지고 근데 아, 아까 내가 한번 불렀어. 이거 케이크 모르고 케이크일 줄 모르고 또 너야? 아 먹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됐는데? 아 이 정도면 뭐 귀여운 정도지. 세로로 세웠어. 아 아니 아까 꺼내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케이크라길래 어? 이러면서 둘이서 당황해가지고 근데 느껴졌을 텐데 딱 하면서 덜컹거리고 근데 진짜 먹어봐. 이게 확실히 좀 괜찮을 거야. 지금 거의 산악회
합방, 야외 합방, 야외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 중에서 지금 레코드 3시간 돌파했고요. 아 그래? 벌써? 우리 거의 항상 2시간 컷 하지 않았니? 거의 2시간 안 돼. 1시간 반은 뭐 로아 봤으니까. 길겠고요, 그렇지? 그럼 잠깐만요. 푸셔업 이거 앞접시를 쳐. 난 괜찮아. 아니,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사실 1시간은 강선이 형이 했으니까 대신. 해줘, 해. 내가 해야 돼? 우리가 좀 더 채워. 아니, 우리가 좀 더 채워야지. 칼 맞을게. 해, 해. 칼로 먹어야지. 칼로 먹어야지. 어? 아, 칼로? 아, 그래? 그냥 퐁퐁. 칼이요. 아, 설거지거리 지르지 마. 그래. 칼로 그냥 퐁퐁 거지. 퐁먹으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쏘리 앞접시 없으니까 대충 먹어. 포크로 먹어야 돼. 당연하지. 어 뭐야 이거 케이크 다 나눠 먹어. 문티슈 하나만 줄래 보자. 이거 어 어디서 패드 어딨어? 오늘 생크림 되게 독특하네. 나도 생크림 어떤데? 약간 막 너무 단 생크림이 아니야. 그지? 달라? 어. 그러니까 생크림이 그냥 무지성 달달한 그게 아니야. 깔끔할걸? 아니, 그냥 생크림인 것 같은데. 뭐지 이 새끼? 오!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래 생크림이 잘 안 돼? 맛있다. 표정 안 뿌듯해 보여? 아니야 그냥 맛있다. 그냥 케이크인데. 아니 아 그냥 그냥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매번? 다른 케이크도 이게. 아니 그냥 케이크인데 생크림이 맛있다고. 대전 조리돌림 같이. 그거 생이망상이야. 케이크야. 그 노컨이야. 아니 형 진짜 형이 우리 생각해서 사온 건데. 나 동승이 형 생각해서. 아 그래? 우리 아니었어? 넌 아니야. 야 이 새끼. 맛있다 형. 맛있다 맛있다. 물자 맛있다. 사 먹는데? 나도 또 사온 데서 그렇게 기뻐해 보면서. 아 근데 진짜 잘 사왔다. 이거 얘밖에 못 사오는 거야. 와 맞지. 우리 근데 누가 대전까지 갖고 사왔 거야. 맞네 맞네. 얘밖에 못 사오는 거야. 누나 무거 들고 오느라 힘들었어. 통이 크네. 나는 거의 그 박스. 그 있잖아 중국 부자가 옷가게 가면 옷 쓰러 오듯이 성심당 빵 쓰러 왔어. 다 집어 오긴 했어. 근데 보여주지 말래. 아니 그 고른 정성이 그 이쁜 거지. 그냥 모든 메뉴 다 골라 놓은 거야. 아... 그냥 양이 두, 셋 이렇게 들고 있어. 맞아. 야 저런 박스 처음 봤어 나. 그러니까 나 손님 그러니까 박스 처음 봤어. 뭐야 저게? 다른 거 또 있나? 우리 다 먹었어? 방금 먹었어? 아니 바글바글 하나 먹는다. 아, 또 있어? 튀김 소보로랑 또 많아. 뭐 있어? 튀김 소보로? 영훈이가 좋아하는 거야. 두 개나 가져와 두 개다. 튀김 소보로. 튀김 소보로를 먹기는 열 통신사가 제일 많다 많다. 두 박스가 더 있는 거야. 이렇게 사왔더니. 아니 뭐야 이게? 우와. 튀김 소보로가. 아 츤데레 그 자체라니까. 부추빵. 어 나 부추빵. 어 부추빵 유명하잖아. 어. 네 그게 유명해. 이게 뭐야 이게 튀김 소보로야? 아, 이건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이게 튀김 소보로. 이건 뭐야? 몰라? 몰라? 근데 튀김 소보로. 나 튀김 소보로 먹어보고 싶네. 강력튀기잖아. 아 확실히 다 안 해. 어 나 하나 나 하나. 어. 야 이거 맛있는 거.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 짜증나 먹어. 이거 좀 맛있어. 맞아. 전체 렌즈 돌릴까? 렌즈 돌려. 렌즈 돌려. 렌즈 한번 돌려. 그냥 두 개씩 돌려볼게. 아. 아니 너무 잘 사왔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소분이 빠져나간대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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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써 있어 뒤에. 어 어떡해. 그냥 먹어야지 뭐. 근데 약한 불로 살짝 구우라고? 약한 불로. 셰프. 약한 불로 구우라고? 할게. 하자. 야. 프레펜 약한 불로 약한 살짝 어 온리 당일 당일 반드시 당일에 드세요. 어 당일에 먹으라고? 이걸? 근데 어? 부득이하게 부가시 냉동보관. 아 뭐 에어프라이는 안 돼? 야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네, 에어프라이나 굽는 거나 둘 다 귀찮아. 어 알지. 근데 하루 종일이긴 해 에어프라이 하면. 어 야 맛있겠다. 최상의 맛으로 먹어. 그냥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먹어. 아니 돼. 아니야 이게 또 사왔는데 멀리 그래, 사는데 진심 모드로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최상의 맛으로 먹어야지. 따뜻할 때 먹는 게 맛있긴 해. 진짜 친절해야? 뭐야 배워왔어? 난 튀김소 그 뭐야 부추빵 먹고 싶은데 거기 부추빵 없어? 부추빵은 없을 것 같아. 어 없어? 괜찮아? 그리고 이거 없을 수 있어. 그냥 뭔가 몰라 막 찍어서 잘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부추빵은 입구에 있어 입구에. 거의 디펜스 막듯이 그냥 가져봤거든?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부추빵? 그것도 유명한 거야? 어. 이거랑 부추빵 양대산맥이야. 오. 나 인기 있는. 뭔지 모르겠다. 나 볼게. 와. 나 무서워. 괜찮아. 나 무서워. 또 너야? 뭐 이 새끼야. 아니 또 너네 형한테 해줘. 형이 찾은 거 알지? 형 때문에 나온 거 알지?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요즘은 요즘 이 새끼긴 해. 오이씨 쌈불다다 리포하다 그랬지. 없는데? 없어? 괜찮아 따로 먹으면 되죠. 케이크 많이 먹어줘. 형 약불에 굽는 중?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묻은 거야? 여기까지 먹는 거야.
다 뜯었을 걸. 없어. 아. 오 프라이팬 예열 중? 예열 중? 또 예열 중. 아니 근데 진짜 해주는 거야? 와 아, 그럼 스위트해. 맛있게 먹어야지. 나 대기할게. 맞아. 멋있다. 어 근데 형 그냥 먹었네? 상남자네. 아니 나는 나도 대전 사람이었잖아. 아, 아 그리운 맛이야? 아, 네. 옛날 맛이야? 옛날 맛 옛날 맛이야? 옛날 맛이야? 그맛 그대로 어. 아 근데 그 파이브가이즈 미국 그거 왔다며 한국 맞아 왔어 왔다 그거 뭐야? 뭐? 햄버거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 아~ 그 웨이팅 5시간 시켜서 먹었대 그 뒤지게 비싼 햄버거 아니야 5시간? 아니, 5시간? 어. 그 그렇게나 미국, 해서 먹을 맛이야? 그 미국에서도 그 정도 가격이래 얼마인데? 그 만 매장이 그 햄버거가 만 얼마 해? 세트 하면은 2만 얼마 막 3만 얼마 나올 거야 세트 풀세트로 다 쉐이크까지 하면 아마 2만원 후반대 나온다고 2만원? 감튀가 엄청 비싸 아 그래?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몰라 감튀가 땅콩기름에 좋은 재료 쓴다 봐 그리고 감, 미국 감튀가 6-7천원 하던가 그러는 미국 가격으로 왔을걸? 오 비슷하게 아, 미국 가격으로? 근데 햄버거 세트 세트가 3만원 양자체가 엄청 2만원 후반대 감튀 아 양이 많아? 쉐이크가 무슨 8-9천원 하고 어? 그, 아니 근데 잠깐만 쉐이크 그거 있잖아 아니, 그 내가 미국에서 먹었을 때 그 정도면 비싼데 뭐 너네 좀 구워야 되지 그때 막 약볼래 너무 넓은 거 아니야? 내가 미국에서 먹었거든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심당의 진심인 사람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먹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약불 약불 그 정도면 예열 예열 샌프란시스코 근데 나도 뭐 영상으로만 봤거든? 근데 보니까 그 햄버거 를 약간 시켜 어. 그러면 거기에 밑에 토핑처럼 뭐도 재료를 넣을 수가 있대. 근데 그거는 남 이제 제한이 없나 봐. 약간 만들어 먹는 커스텀 그런 커스텀 햄버거. 근데 가격은 똑같나 봐. 뭐 맛있다. 기본이지. 어 이게 맛있네. 이게. 어 맛있지. 여보 이제 명훈이 이제 이거 어디서 사냐 물어본다. 이거 맛. 아니 나 형 강남에서 사야 돼. 강남에서 사야 돼. 진짜? 딴 데도 사놓고. 어 안 팔아.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강남 이사 와야겠다. 강남에 살면 최고지. 명훈아, 어? 그러면은 메이플 동접 한 100만 찍어야. 강남 가려면. 동접 100만? 그러면 한 번 더 강선이 형에게 흡성대법을 좀. 어허! 어허! 느껴! 막! 아니 이번에 좀 너 여기 너 여기 나 여기 팔이 형 없어. 오예 또. 너 여기 글자 형 없어. 팔이 형 없어. 글자 형 팔이 형. 아 여기 척진이 속으로 나왔어. 나 속으로 나왔는데? 바뀌었어? 속으로 나왔는데 방금? 형. 야 너 쓰겠나? 형. 나 팔이 이상해. 어디서 좋은데? 근데 진짜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은 진짜 난리 날겠어. 큰일 나지. 어제. 난리가 아니고. 형 넘어가야 돼. 정신 차렸겠지. 제발. 차렸어야지. 제발. 차려. 진짜 제발. 아니야 한번 진짜 뭐 1코 원코인 하나 한다. 한 거. 원코. 나는 근데 없겠다. 진짜. 그 세상에 왜 형. 카멘이 진짜 딱 마지막에. 아 불사. 애매하게 마지막에. 그냥 가지 마라. 공이잖아.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한 달만 있다. 아니면 안 갈 수도 있잖아. 운 좋으면. 근데 뭐 다음. 일단 휴가 뭐 일정 맞출 수 하면 일정만 딱 그 어떻게 피해 가면 어 난 그냥 그것만 피했으면 좋겠다 남치가 남대라는 거 같은데? 에이! 기분 달고 어, 마이야르 뭐야 씨발 마이야르 빵 마이야르 이거 빵 마이야르는 또 뭐야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 원래 어떤 거지 내가 한 거야 어 아니에요 잠깐만 아 먹어 아이 괜찮아 마라 전달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 먹으면 좀 그래 저 부위 빼고 먹어야겠다 여기 지금 시큼한데? 저거 아이 너무 오래됐다니까요 아니 불이 좀 셌어. 아니 이게 약한 불로 살짝 구워 먹기인데. 아 어, 약한 불로 세게 구웠구나. 어. 표정 봐. 사진 찍었어 뒤에서. 아직 동숙이 형이 스테이크밖에 못해서 그래. 그래. 원체미야 스테이크? 스테이크 원뚜리야? 아니 스테이크 원뚜리. 아니 근데 스테이크는 씨발 오븐에다가 그 기계 꺾어서 넣어 먹는데 이게. 먹어봐. 물정 나 먹나? 먹어봐. 물정 먹나? 먹어. 빨리 먹어. 먹어. 어때? 천상의 맛이야? 카메미! 너 어디서 이런 거 먹어왔어? 턱 밑으로 쫙 빼라고! 액션! 이 맛은? 이 맛은? 아 근데 진짜 어떤데? 아 근데 방금 어. 이제 약간 첫 그 느낌이 밖에는 데워져 있는데 안에 여기 좀 차가워가지고 아~ 어.
동숙시치가 문제다. 동숙시치네. 아니 이것도 시, 동숙과 지금 배불지 방금 눈치 보. 약불에 좀 오래 해야 되는 저거. 맨들에 아이고. 내가 인버터라. 그냥 그냥 먹어도 돼. 아, 맛있어 맛있어. 힘들어. 맛 똑같아. 맛있다. 자 들. 나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 어. 나와. 물지형이 사준 튀김 속으로. 튀김 먹어. 근데 막. 그나마 특급 맛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 약간 되게 맛있는 붕어빵 느낌도 나. 그러니까 그 메인 밸류에 비해서는 붕어빵이요. 메인 밸류에 비해서는 아니긴 해. 훈이당이 그냥 그거야. 그냥 엄청 맛 최상의 맛이 아니라 그냥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아. 맞아 맞아. 딱 그것 때문에 먹는 거야. 어때? 당미담이 하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가격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가격에 비해 아마 근데 엄청 많이 팔렸걸? 그 맛있어 맛있어. 나도 그 막 인터넷에서 봤는데 성심당의 빵집 그 전체 중에서 매출 1위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 매출? 1인가 2인가 그랬다고. 배달기는 해. 줄 서서 사잖아 줄 서서. 아니 배달 돼? 배달이 되나? 배달은 배달 돼? 에이 얘네가 뭐가 쉬워서 배달을 써. 그러니까. 아 그냥 와서 와서 사 와라. 어디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배달 된다는데? 배달 한다고? 뭐가 쉬워? 되는 사람들 몰라. 어 우리 집은 안 돼. 너 그러면 성세권 아니네. 어, 성세권 있나? 우리 집 앞에 있는 성심당이. 근데 왜 안 돼? 거긴 안 해도 그 굳이... 지점은 안 하나 봐. 근데 걸어서 3분 거리라. 그거 가져야겠네. 주소 유출. 아니 너 그냥 내꺼 그냥. 그냥 너 맛을 나중에. 뭔가 다 먹을 것 같아. 튀김 부분 맛있어. 어. 아니 살짝 데우니까 진짜 맛있긴 하. 따뜻해. 어, 언니 원래 술 먹으면 바로 빨개져? 어, 우리 집 유전 유전. 나도 그러던데. 엄마 그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만큼 너 한두 잔 마셔도 빨개지니까. 취한 줄 알아. 근데 이거는 나 더 빨개. 더 마실 수 있어? 아, 어. 얼음 다 얼음 해봐. 그럼 나랑 나랑. 나 얼음. 다플리. 나 처음엔 약간 기포에서 뽑으라던. 아, 근데 많이 빨개졌다 처음에. 그니까. 나 원래 빨개졌잖아. 야 한번 마셔줘. 바로 오라고 했는데. 총아 너 그 궁금해. 궁금해? 그 캐릭터도 너 술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빨갛게 효과 줄 수 있지. 아, 줄 수 있지. 줄 수 있지. 줄 수 있지. 아. 그게 뭐야? 그게 너. 그럼 나도 사줘. 내가 형 진짜 얼음 했어? 칵테일 제조기네요. 얼음 좀. 아 이런 게 가져왔네. 잘 차. 맛있게 잘 차. 토닉 보내가지마스. 맛있다네. 맛있어. 야 엄청 탔는데? 너무 많이. 아니 왜 내 거 왜? 알파노. 안녕 너. 난 그냥 운이 없어. 아니 조금 남았길래 다 따르려고 했지. 아니 갑자기 총아 갑자기 그새 투숙포차 예전 떠오르네. 아 근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치? 근데 약간 필터도 딱히 안 하고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때 괜찮. 아 근데 그때 감성 지금 해도 좀 불편충도 있으려나? 왜? 있게 하겠지. 어 불편충도 있지. 어 뭔데 뭔데. 아니 막 실 막 그런 게 나왔어 질문이. 아 근데 이런 거는 지금도 안 불편하긴 할걸? 뭐 내가 했던 곳 중 가장 자극적인 장소, 기억에 남는 장소. 그 정도야 뭐. 어, 막 그런 거는. 그런 거 막 젠가로다가 뽑아가지고 대답하고 대답 못하면 술 먹고. 아. 체리도 있었어. 누가 복도에서 했다 그랬는데? 우와 아, 맞아. 맞아 기억나. 그 복도에서 했었다는 거 남자였던 거. 어 가장 뭐 좋았다. 아파트 복도 이런. 남자랑. 약간 쓰리층이었나 봐. 쓰리층. 약간 비상계단하고 복도 이야기 했었는데. 헐. 뭐였지 그거? 몰라. 근데 굳이 기억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 막 그런 우리 썰이 있었어요. 그런 썰이. 재밌었어. 아니 로망이었나?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로망이 있다 이런 거 나 뭘 정확히 기억을 안 나. 나 그때 트위치 프로그램 재밌었어 다. 그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응 맞아. 공부 많았어. 맞아. 재밌는 거 많았어. 얍삼 그것도 있었고. 대결. 얍삼은 대결? 어. 맞지. 형 나도 속으로. 어머! 안 탔어. 줄였어. 아니, 까먹고 있었던 거 아니지? 우리씨가 말한 대로 지금 확실히 더 안까지 확 내려가지고 하는지도 몰랐네. 내가 방금 뒤집을 때 살짝 봤는데 검은색 부분이 아니 내가 봤는데 빵 밑바닥에 팥이 튀어나와 있어. 꺼뭇꺼뭇하게 이제. 원래 투수가 빵이 아, 팥이 겉에도 발랐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밑에 바닥에도 발려있더라고. 얘팥 먹어. 뭔 팥이야 씨. 너네 만약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꼬투리 잡을 거야? 어 잡지. 어 실력을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진짜 오래 만날 거면 진짜. 진짜 오래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피드백. 여자친구가 막 가져오면서 막 수줍게 아 이거 탔는데 괜찮아 하면서 주면. 안 괜찮아 잘라.
나 티야 티. 그럼 이렇게 가위가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야무지게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너 티야? 나 티, 나 티. 티들이 약간 그래. 좀 이상적이야. 이성적이야. 티가 이성적이야. 현실적이지. 아니 물재웅은 이제 아까 그 뭐야 주머니한테도 피드백 해줬는데. 아 그럼. 한번 보면 바로 이제 막 엄청 잘해 봐. 피드백 얼마야? 피드백 확실하게 해. 아 왜냐 내가 안 하면 부부싸움해. 아빠 뭐라 해. 아빠랑 싸운 거구나. 아 그냥. 거기서 맞아 지크나이트야? 아들이 그냥 아들이 미운 아들 될게.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은 엄마랑 아빠는 그 수평적 관계라 이게 결국은 부딪힌단 말이지. 근데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그냥 양보하잖아 부모님이 약간. 그래서 자식이 뭐라 하면 받아들여. 해줘. 근데 남편이 하잖아 바로 아 그냥 죽은 대로 먹어. 먹지마. 먹지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 자식 입장에서 해줘야 돼. 나도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메뉴 물어보잖아. 아침에 방송 끝나고 딱 나가. 저녁 뭐야? 바로 딱. 엄마가 그럼 저녁 메뉴 준비 안 해. 막 안 해놓고 딱 이래. 지금부터 생각하려고 이래.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빨리 자야 되거든. 왜냐면 결제 받아야 돼. 같이 살 때. 그래서 엄마가 피곤해. 오늘 저녁은 그래서 정수 오빠 어머님이 그렇게 집을 알아보셨구나. 빨리 내보내. 그렇게 배품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알아보는. 엄마가 오늘 저녁은 그럼 갈치랑 된장찌개에서 먹을까 아들 이래. 그러면 시켜 먹자. 자. 와 마지막은 좀 결정적인데. 노노 생선. 너무해. 개웃기네 진짜. 노노 생선. 어우 진짜 까탈스러워. 뭔가. 어우. 어패류 금지래 약간. 어패류 금지. 생선 절대 가져오지 마. 이번에 괜찮다. 이번에 잘 익었다. 그래? 형 나는 왜 그러면? 너 크악이라. 크악. 너 장태피로. 웃겨. 포자잖아 포자. 뭘 포자요? 이거 안 먹어본 사람 먹어봐 이거. 이번엔 좀 잘 됐어? 어? 아닌데? 아니야. 안 까지 따뜻해. 절대 받아줄 수 있지 마. 형 중요한 게 있어. 안에 팥도 따뜻한데. 뜨거워. 아 저거 뭐야? 너 탔는데 그거는? 뜨거워. 아니 형 이거 뭐야? 여기만 탔어 여기만. 여기 먹어봐. 말투. 아니 근데 먹어도 돼. 아니 원래 탄 부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맞아 탄 부분 은근히 좋아. 아니 탄 거 먹으면 안 돼. 맞아 먹어도 돼. 담배 끊었잖아 먹어도 돼. 아 맞다. 말 좋은데? 새롭게 그러면 몸에다가 평균내기 하는 거야 이제? 건강? 건강 평균내기. 나는 담배 끊어서 이런 거 먹고 죽을 거면 그냥 죽을라고. 진짜 개웃기네. 멋있는 마인드인데? 아이씨. 근데 약간 일찍 죽기 싫은 거 있지? 맞지.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죽기가 싫어. 이거 다 쓸 때까지? 우리 사람 다 쓰고 죽을 거야. 이거 나는 안 물렸다. 내일 죽을 수도 있어서 쓰잖아. 왜 죽냐고. 죽을 수도 있잖아 진짜. 심장 막을 수도 있잖아. 그렇긴 해. 그렇긴 해. 병원을 가봐. 롤 때문에 할 수 있어. 모르 진짜 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진짜 갑자기 나는 그냥 롤 하잖아. 나 롤 하다가 신경 계속 존나 와가지고 극도 스트레스를 매일 받기 때문에 나는 주 5일 동안 받기 때문에. 야 근데 라이엇에서 그 생명 그 보험 같은 거 얼음 있어서 괜찮아. 진짜로. 생명수단 걸면서 막 보험 늘어줘야 돼 진짜. 롤은 진짜 그래. 나 여기서 롤 안 하잖아. 롤체하잖아. 나 롤 안 한 지 한 거의 10일 넘었을걸? 롤체는 저격 괜찮아? 가서 받은 거 아니야? 롤체는 뭐 저격? 하이! 그거 상처야. 맞네. 형 지금 몇 점에서 뭐, 잡았어? 뭘 상처야? 영린이야. 몇 점에서 잡았어? 나 지금 다 해보고 싶죠. 매년 상처야? 초원이 줄까? 상처받으면 매년 상처받을 거면서 지금부터 매일 60점씩 올라갈 거야. 60점 프로젝트. 하루 60점 올리기 프로젝트. 나 프로젝트 다음날 한 65점, 70점 이렇게 해버려. 다음날 100. 시즌 하나. 근데 가능해. 하루에 또 수백 점씩 떠올려 본 적 있잖아. 시즌 5일 남았을 때 하루 100점 올리기 프로젝트. 100점. 가능하니까 뭐. 새로.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양이 제조되네. 토니워터가 있어. 맞아. 1대 1이랑 1대 이 정도는 토니워터를 먹는 거 아니야? 약간의 유자향인 거지. 반반이잖아. 희석시켜 먹는 거. 먹어봤어? 맛있어. 근데 남자랑 이런 거 안 먹어. 얘 유자 먹고 있는데 오빠 얘 유자 먹는데? 얘 유자 먹는데? 얘 유자 얼마나 있었어? 아니 나 이거 한 잔 먹고 궁금해가지고 이거 저 얼마나 있었으면 이게 아니 너 뭐 안주는 나가 사주는데 정성 정성은 막 봐야지. 아 약간 나한테 뭐 지순이 무슨 음료 사왔다고 계속 너 얘한테 청포도 뭘 할까 저걸 위해서 인정해? 형을 위해 산 거야. 매운다. 지순이. 아니 뭘 매번. 근데 명훈아 이거 모르게 청포도는 어디서 수입했어? 뭐가? 아니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어, 나 옛날에 그 글자형 그 술집에서 먹을 때 신메뉴라고 그냥 그게 아. 그냥 모든 변명의 그거지? 아, 다른 술도 그런 거지 다른 술 글자 방패 글자 시치 그냥 아. 글자 방패이다 글자형 그 술집에서 신메뉴 나와서 먹은 거예요 그때 뭐 초콜릿 소주 그런 것도 먹었어 아유, 오늘 망원이 안 되겠다 실현당했어 오늘 형한테 그 주도 교육 좀 받자 어, 더 싫어 더 싫어 더 싫어 양주 먹어 에? 아 양주? 농담이야 아니 나 한번 나 조금만 마셔볼게 아 이거 안 마셔봤어? 어 조금만 먹었어? 야 진짜 혐한 대야 돼 맛 없어 아니 좀 아니 근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먹냐 나? 술맛 연해져 이게 섞다 보면 숟가락 인생의 맛을 먹는 거야 인생의 맛? 아니 나는 이게 쓰지가 않아 달아 달아? 아 달아? 인생이 더 써 아 진짜 야랄이다 어우 아이 달아 아이 패러디야 멜로디야. 아니 이게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근데 이미지랑 어울리긴 해. 어, 이미지랑 잘 어울렸어. 저 가위바위보에서 먹게 할래? 뭐 이거. 이거? 둘 다 먹어. 이거. 나 이거 먹. 뭐, 가위바위보라고 달라. 아, 형이 먹을 거야? 어. 오? 이 상남자. 명훈이 학교 가자. 학교 가서 게임 하자 그냥. 대학땡이야? 이 정도면 게임에 가서. 너 이거 안 먹어? 명훈아 이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너도 나이가 먹으면. 너도 먹으라고 주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아우, 진짜, 이런 걸 찾아야 아 야라를 아 근데 명훈이가 투명해 어? 어제 뭐 산악회 오늘 집 들어오면은 많이 뭐 먹으라고 많이 싸줬대 그러면서 갑자기 술, 형, 뭐 다 오르래 다 사가 아니 좀 그냥 대충 사서 그냥 남은 거 집어먹으면 되지 왜 그걸 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다 뭐? 겁나 비싸고 난 그 얘기 해줬는데 너 뭐 150 받았다고? 야 세금 처리해야 되니까 150 밑으로 사 맞잖아 맞잖아 근데 야, 맞는 150 그대로 사면 세금 예만 낸다고 어, 맞는 거 아니고 다는 못 샀어 다는 못 샀어 그래도 많이 샀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술 종류가 많이 넣지 않았어 직원분이 일단 없어가지고 그냥 어제 추천받은 명훈이가 약간 육개장이나 잘 맞는 거 사온 거 같은데 얘 그냥 오늘 나랑 할 거 예상하고 오늘 100% 나랑 절대 하는 일이 없어 어차피 샴페인은 내시로 매입하니까 샴페인 막자 아니 오늘 샴페인 사가면 너무 티나니까 양주 사가자 좀 들켜버렸나? 오면서 오늘도 산악회에 더 그 매스라이팅 해야겠다 배만 먹고 샴페인 막자 아니 뭐 어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난 배트니까 근데 명훈아 우리는 나는 그래 오늘의 방송이 전혀 그거에 동요하진 않아. 그치? 난 원래 늘 같은 마인드로 맞긴 해. 그냥 메이플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좀 그냥 꾸준히 그냥 해보려고 천천히 해보려고 한 거고. 왜 맞아? 어 그러다가 뭐 너무 천천히긴 하더라고. 어? 너무 천천히. 어, 아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거실에 그 삼식이 방송 틀어놓고 명훈이랑 디코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해놓고 나 저 방에서 이렇게 했어. 아니 같이 레이드 가긴 할 거야? 서로? 어, 가야지. 나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가야지. 텐트도 맞춰야지. 형은 아마 형만 올라오면 될까?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그냥 보스 다 격파할게. 수 전까지. 오. 혼자서. 아니 형 수부터 해야 돼. 아니 근데 그 전까지. 아니 그 전까지 재밌어. 어 재밌어. 아. 근데 보스는 수부터 시작이야. 수가 진짜 제한. 아니 그렇긴 한데 하드 수 가야지. 하드 수부터 가려면 템 좀 많이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 천천히 격파하고 수 갈 때 템 다 명량 그래야 돼. 그러면 그때 또 맞추고 가는 거지. 그래 하는 거야? 어. 너 제논 템 괜찮다며. 제로. 제로 템 괜찮다며. 아 뭐 그거 메이플 포인트 얼마야? 형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제대로 색칠할게. 아니 신남이 벗긴 다음 이제 제로 벗기는 거야? 야 명훈아. 근데 이제 본캐 하나만 하는 게 맞아. 명훈아. 하나만 해. 근데 그거 준 종결이야? 오! 아, 얘 거 거의 다 준비하래. 얘는 왜냐면 자기가 직접 직작하면서 막 자기 만족감 맞춘 거라. 그러면 내가 뭐 맞춰야 돼? 너 거 맞추고? 나 직작도 좀 해보고 싶긴 해. 직작도 해보고 싶어. 직작을 해보고 싶다고요? 어. 그러면은 방송인 그게 맞아? 미아이 뭐야? 무기로 가자. 미아이 무기가 싸잖아. 무기? 아 근데 무기... 근데 매몰 없으면 내가 그럼 아니 한성범 아니야 미아이? 아니면 없는 매물을 해 없는 매물. 동숙형 97돌 깎는 거 또 좋아했으니까. 어? 뭐 아니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 뭘 좋아해? 뭘 좋아해? 아니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어제 아이템 하나 사고 그 아이템 아쉬워가지고 직접 좀 했거든. 어. 확실히 맛있더라. 진짜 형 이거 맛보잖아. 맛보면 진짜 순식간이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한 거야. 솔직히 한 거 약한 거예요. 아 왜? 와 약하면 난 오히려 잘 뜬 거야. 우리 서버스. 형 요즘 도파민 부족하지 않아? 많이 부족해. 아 그래 재밌을 거. 형을 위해 그러면 또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돈 나갈 때 다 나가서 이제 여유 있어. 괜찮았어 또. 그러면 괜찮게 있어도? 아 내 거는 이제 완제품 부위가 몇 부위 있고 나머지 형이 더 그 정도로 좋게 맞추려면은 뭐 직사를 필요로 하는 부위도 있지. 어, 그러면 그런 거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뭐... 템이 공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맞지. 그지. 어. 그럼 미아일 부인은 좀 직접 하고 미아일 전용 템은 전사 전용 있고 아니면 미아일 전용. 미아일이로 인구수가 39이라서 너가 38이더라 백하니. 어. 내가 39. 형 따라갔잖아. 나오 하다가 좀 같이 느껴가지고. 아니 새끼 맨날 방송 끝났다고 내가 메이플 끝나면 어. 하는 말이 형 미아이 괜찮아? 내 작품 묻냐고 괜찮다고 아니 지가 시킨 다음에 미안해서 미안해서 이 새끼 뭔가 바꾸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괜찮아다가 아 좀 아니 근데 내 계획은 원래 팔라딘 시키는 거였는데 형이 딜 약한 게 싫대 근데 미아이 딜 더 세거든 난 존나 마음에 들어 미아이 근데 미아이 하라 그랬지 근데 미아이 존나 어려운 거야 보니까 미아이로 매그너스 잡고 존나 뿌듯해가지고 아 맞아 역시 재밌다 이거 이트? 어 잘했다 아 근데 내가 너랑 다 이게 그러니까 너네들 캐릭이랑 매그너스 다르다고. 아, 그 너 템 좋은 거 아니야? 너 아니야. 툭 치면은 매그너스 막 오르륵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 그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도 템은 좀 맞긴 했다. 사람들 시청자분들이 좋아서. 형 형 안 봤어? 봤지. 나도 바꿔서 질렀어. 형 그거 어땠어? 그 스피릿 세이비언가 그거. 뭐 안 봐도 형 나 그거 봤어. 나 봤어. 나 그거 봤어. 하는데 누가 돈으로 막 개 못해 진짜 씨발 못해 막 이런 아주 손나 짜 긁혀가지고 그게 배나고 갑자기 하지마 안 하고 싶은 거야. 어. 근데 약간 좀 여기서 안 하면 너무 추하잖아. 삐돌이 되고 그치 그치 좀 내 자존심이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래 씨발 기분 좋겠지만 해보자 했는데 먹겠어? 할맛 재밌던데? 그냥 술이 있던데 약간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았어 약간 맞아 그 뽀삐가 따로 온거 같아 맞아 뽀삐가 따로 온거 같아 나 원트클 했어 어? 어? 원트? 어 나 원트클 아니 그래 우리 예스 뱉네 어? 예스 뱉네 아 예스 뱉네 나 저번주에 하지도 못했어 아 예스 그거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하일, 메카닉, 섀도우, 비쇼 엠버 이렇게 다섯 개야? 어. 메인 딜 없다면 메인 딜 없다 메인 딜 뭐야? 나. 엠버는 역할이 뭐야? 엠버 엠버는 노래 나오기 응원 질러야? 아이돌 뭐 시너지 있어? 처음 나 파티 들어와서 있어. 그러면은 그 노래 해 줘. 버블버블 노래 불러 그럼. 본인은 최종 대결이고 지금 대결이야. 아, 내가 며칠 매전 야, 나 이거 가사 하나 틀리잖아. 시청자들이 개지랄. 어. 외우세요. 뭐 만약에 오늘 포셔 마음이 포셔가 표정이 다행인 게 오늘 만약에 로아온 조졌잖아? 그러니까. 포셔 표정 존나 웃었어. 진짜 웃었어. 근데 지금 웃으면서 듣자. 마음아 포셔가 로아온 때 처음에 이렇게 묻거든? 근데 이 음악을 점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니 빨리 들어가! 모니터가 들어갈 줄 알았어. 우리 강선이 형. 보인다고. 우리 강선이 형. 아니 진짜로. 나 사실 기대했거든 좀. 아 망하는 거? 아. 근데 아까 저 형 자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었구나. 지금 존나 칠라 그래. 아 거기서 흠 치면 애 좆되는 거야. 내가 아까 진짜 아까 로아가 애증의 게임이야. 아 맞아 애증이야. 진짜 애증이야. 잘 되면 좋지 뭐. 로아 고맙지. 근데 애가 더 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하는 거지. 솔직히 막 그 막 뭐 유튜브 뭐 소스 뭐 돈 매몰 하라 하는데 유튜브 소스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매몰 비용 저도 그거 안 쓰면 안 쓰는 것이 상관없거든. 진짜로 약간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맞아요. 하는 거지. 쓴돈 아까워서 못 먹는다. 언니 막 그건 아까워서 막 못 먹고 막 그런 거 맞아. 나 봐봐. 배가 버렸잖아. 배가 바로 버렸잖아. 어잠시만 해서도 안 되는데. 나 일부러 버렸잖아.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재밌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건데 이렇게 그치? 되니까 좀 아쉬웠던 거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어. 로아가 레이드를 진짜 잘 만들어. 난 레이드를 이래서 건설 하는 거잖아. 맞아. 레이드 재밌어. 레이드는 재밌어. 레이드는 진짜 재밌는데 나머지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또 레이드도 이상 허짓거리 아닌가 커플 꼭 그러니까 모든 게 부실해 그냥 강화도 부실하고 차라리 뭐 깨지는 거라 해서 도파민이라도 충족시켜줘서 어? 아니 그건 더 맞아 그 얘기했다가 악기들한테 존나 개뚝도 맞았어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야 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근데 이랬거든 강화 비용을 대폭 낮추고 깨지는 걸 만들어라 다 가르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강화 비용이 너무 비싸 왜냐면 지루해 장기백을 보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깨지니까 1강에 몇백만 원씩 깨지니까 차라리 강화 비용을 좀 낮추고 좀 한 번 한 단계 두 단계 뭐 떨어지는 시스템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하고 진짜 물어 뜯긴 거야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그랬지 근데 그게 비쪽 계산해본 게 강화 장기백 하면 깨진 거랑 똑같아 아 맞아 뭐, 그게 몇 번만씩 나가 1강에 안 깨지고 그냥 나와 있는 건데 돈 개선해 본 건데 그냥 그 깨지는 게 그게 이미지가 그게 안 좋은 거야 그냥 개선해 본 거야 이미 장기백 시점에서 끝난 거야 이미 좆된 거야 난 오히려 약간 로아 강화가 좀 현실적인 퍼센트 아니라서 좀 더 빡치긴 하는데
2% 이지랄이잖아. 좀 빡치긴 해. 난 그랬다. 난 기대가 안 올려주고 깨지라 그래 차라리. 아니야 이쁜 이뻐 너무. 내가 씨발 품질 그 장. 0.008 100점짜리가 올 품백 하다가 수백만 원 썼다니까 진짜. 맞아 품백 진짜 개헬이야. 근데 책은 얼마 안 되잖아. 그냥 오로지 감성이잖아. 그치? 감성이. 감성이. 제일 문제는 강화가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지루한 것도 있는데 재료를 막 여러 개 사야 되니까 스트레스야. 맞아. 그리고 이게 큰. 우리가 물론 그 일리아칸을 바운투르랑 이런 걸 꿀 존나 잘 빨긴 했잖아?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 확실히 돈 쓴 만큼의 쾌감이 안 느껴져. 그런 패치도 없지? 없어. 25강이랑 에스더 8강이랑 딜이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 안 나. 맞아. 4%나지. 매덕어치에 아니 1억어치에 거의 차이 안 나는 거죠. 오히려 캐릭터 막 좋으면은 걔가 이겨. 맞아. 그 차이로. 근데 아, 그게 문제야. 벨페 잘 받으면은. 근데 약간 그거야. 이제 여자친구랑 남친구랑 사귀다가 포기하고 포용하는 단계. 나 지금 포용해. 이제 그것도 다 괜찮아. 분노의 5단계 그거지. 다 고쳤고 나는 이제 안 고쳐줘도 돼. 선발 때도 뭐 보상 안 줘도 돼. 레이드만? 그냥 분단장 정도만 한 1년에 하나 정도만 더 내줘. 그것만 해도 나는 흐뭇해. 근데 오늘 방송에서 뭐 그런 거 딱히 뭐 통감하고 있습니다 했잖아 강찬이. 근데 나는 그랬잖아. 아니 뭐 그 1년 전에도 했던 얘기고 그 필요 없고 난 속으로 그냥 우리 분단장만 하나 더 내주고 그래. 뭐 다른 거 좀 더 채워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치? 약간 그런 입장이라 예전이었는 작년 때는 진짜 막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계속 막 얘기했거든. 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이제 다 포기했어. 그냥 분단장 정도만 하나만 더 내줘도 만족한다. 약간 사실 선발 때는 위해주는 게 제일 위해주는 게 그거야. 분단장 내주는 거. 그게 선발 때 위한 거야. 우리를 뭐 위해서 뭐. 나 딱 그 말 했잖아 지금. 진짜 선발 때들 위해주는 건 그냥 분단장 내주는 거예요. 선발 때들이 제일 원하는 건데. 새로운 맛도 봐야지. 야, 너네가 양띵님 그 놀채 도와줬어? 너 우승했잖아. 어? 도와준 것까진 아니고 약간 지프리 개념으로 야, 같이 너네 악기발이 존나 했잖아. 어? 형 2등 했어? 솔직히 걔 2등 했어? 누가 1등 했어? 양띵님. 우리가 약간 그랬어. 우리 같이 할 때 언니가 막 2, 3등 하잖아? 이 정도로 대회를 나갈 수 있겠어? 우리도 못 이기면서! 근데 양띵님이랑 방송하는데 약간 내가 좀 짓궂겠거든. 내적 친밀감 좋대. 왜냐면 너네 프로잖아. 그러니까 뭔가 나도 친한 거 같은 느낌. 내적 친밀감 좋대는 거야. 빅맘. 카타쿠리. 카타쿠리? 그래가지고 막 편하게 막 하게 된다니까. 너네랑 편하니까. 아, 언니가 그거 진짜 미안해서 오빠가 스물맘이라고 놀렸대. 근데 너무 긴장해서 안 들렸다는 거야. 그걸 못 받아주게 너무 미안하다. 약간 정색한 거 같은데. 아니 대답하고 하나 하나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 못한대. 멀티를 못해. 아, 못해서 말을 못해. 아니 그리고 뭐? 내가 스루만 꺼 드렸거든. 근데 갑자기 야띠님이 동수민 진짜 너무 좋은 승부였어 이러면서 형이 다 말하겠다. 나 너무 소임배 된 거야. 나는 스물만 코앗 이랬는데 너무 좋은 승부였다. 동생이 너무 좋은 승부였어 이런 거 같았어. 아니 나 이러면 뭐 소임됐네. 내가 그걸 못 들었어. 형 2등 했는데 왜 스물만이라 했어? 아니 그 예전에서 그 전에 연습 단계에서 예전 단계에서 내가 1등 한 거야. 우스레기 그리고 양팀이 2등 한 거야. 우스레기 스물만 코앗 이랬거든. 못 들었어. 그래서 내가 끝나고 우승하면서 전보맘이라고 해줬어. 전보맘 아 지나하냐고. 아이 그게 뭐냐? 그만 그러. 네. 긴장해 드렸어. 잘하시더라고. 혹시 짬밥이 있으시? 요새 로아가 하는 사람들 다 막 메이플하고 검은 사막도 하고 돌리 검은 사막 했잖아. 검은 사막 로아 하는 사람들 진짜 이것저것 다 찾아. 검은 사막 요즘 많이 하는데. 많이 맞아. 분위기 좋아. 일카림도 검은 사막 원래 하셨던 맞아. 분이잖아. 근데 또 검은 사막 할 수 있겠네. 검은 사막도 재밌나? 재밌대. 검은 사막? 요새 주는 것도 많고. 검은 사막이 지금 약간 진짜 축제지 그러니까. 뉴비들 이제 막 그때 막 노아 막 퍼주듯이 딱 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약간 노적고 있어 약간. 메이플은 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비슷한 장르니까. 검은 사막은 잔잔하게 거기는 약간 낭만 지금 있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RPG가 신규 유저가 유입이 거의 없잖아. 맞아. 잔잔해서 그냥 그거지. 오픈했을 때 시작한 사람 말고는 고유 유저가 더 많지. 근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아니 막 서버 터질라 그랬지 막 서버 아 진짜? 지금 그러고 있어. 얼마나 줄어든 거야? 도대체 얼마나 줄어든 거야?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야 도대체? 나도 옛날에 검은 사막 우러 방송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그러다가 안 했거든 검은 사막. 근데 검은 사막 재밌긴 그래픽 그때 당시 존나 좋았는데. 근데 한번 리뉴얼 돼가지고 더 지금도 좋아.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 리마스터 이런 거 확실히 좀 옛날에 봤음. 그래? 맞아. 살짝 들어가니까 여전히 좋은 거 같던데. 자체 엔진이잖아. 좋긴 해. 걔네들. 우리 약간 아니 그 옛날에 그래. 나 옛날 블레이드 앤 소울. 아 불소. 미니
그 애쉬 거 그래픽 처음 봤어. 존나 좋은 거야. 맞아. 그 당시에. 아, 그때. 그래서 나 너무 하고 싶은데 집 컴이 엔비디아 440 MX 딸이라서. 아, 씨. 돌아가질 않아. 언제 적이야? 440. 그 게임. 아, 씨. 막 그래서 못해가지고 존나 부러웠거든. 그러면 막 하는 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픽 족구지잖아. 그 차기잖아. 어, 차기잖아. 완전 예전이지. 지금에 비해서는 뭐. 아, 너무 옛날. 나 아마 그때 그거였을 텐데 뭐? 불소 나오기 전에 그 막 영상 나오고 그랬을 때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니었을걸? 어 진짜로? 아 제발 씨. 나중에 나와라 씨. 나도 학생 때 나왔는데 불소가 언제 근데 왜 나중에 나와? 그 오빠 주본으로 하면 되잖아. 헉스. 아 근데 그걸로 하면은 그 어? 어차피 근데 충전하고 그래야 되잖아 성인게임 알림 가니까 초반에 근데... 불소 완전 그거였잖아. 맞아. 어? 어. 진짜? 완전 싹고수 그냥. 내가 방송 초반에 불소로 아, 콘크리트 다 갈았잖아. 재밌게 아, 싸운 게 아니라 갈았어? 어. 불소가 이미 시절이 좀 지난 게임이었어가지고. 재밌게 했네. 그치. 나 거의 야무지게 했네. 나 그래서 총 뭐 안 했대. 처음에 뭐 하자 그랬는데 뭐하러 안 하겠대. 자기가 너무 빠져드는 게 무섭대. 그래갖고 한 달에 블레이드 쏘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오빠 그 전부터 했어. 아니야 그 이유 했어. 그 전부터 했을 거야? 그래? 맞아. 그 전부터 했어. 아 불소 때문에 안 한다 그랬나 로아를? 그러니까 불소를 하는 거를 그때 딱 접은 지 얼마 안 어, 됐어. 그래서 뭐 그렇게 될까 봐. 어 그지. 내가 아. 왜냐면 오빠 2-3천이 보다가 불소 때문에 150까지 됐더라고. 아이고. 근데 로아는 그때 딱 하면은 흥미였는데 로아는 딱 흥했거든. 내가 딱 RPG를 보면은 RPG를 하면은 이제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RPG를 하루 종일 봐. 시간. 아니 지금 이번에 메이플도 메이플 M이랑 그 본성이랑 부다블리. M도 하고. 그 본성도 한다. 메이플 M. 나 스카니아 아이디에 유니언이 없어가지고 M 돌린다니까 지금. 아, 그것도 돌리면 유니언 한 칸 네 칸 추가돼 네 칸. 긴 거. 메이플 그것도 그 있잖아. 유니언 캐릭 지금 화이기라서. 유니언 캐릭도 있잖아. 공격력 올라가. 어 맞아. 화이. 농장. 누나, 하이겐 뭐야? 오토코 슈퍼 익스프레스. 슈퍼 해가지고 템 좀 봐주고 나 이미 찜 다 해놨어. 주문이 흔적 지원했어. 누나도 샀어? 나 엠블럼 사서 샀어. 찜 해준 거? 엠블럼 그거 티르마 티르마 그거 샀어? 뭐지? 마트라? 마트라 아니 미트라 아니야 마트라 아그 엠버는 교환 가능이 있어. 교환 가능이고 어 교환 가능이 안 달려있어. 보조무기가 교불이야 대신에. 그래가지고 돈 좀 썼네 또? 엠블렘에 직작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어? 견제? 아 근데 말했잖아. 왜 여기 7회비잖아 짝 얼마짜리야? 9줄 얼마짜리야? 엠블럼? 얼마짜리에 샀어? 250. 어? 너는 얼마짜리인데? 아 너 얼마? 너 미트라 샀어? 나는 그때 살 때가 한 300인가 했던 거 같아. 살 때? 있어? 근데 나 명훈이가 어, 잘 우리 그거 있어? 미트라 보고 있어? 아 미트라 말고 아 씨 깜짝이야. 아 막이다? 아 그 좋은 날 250억 250 250억이야? 어 250억이야? 어, 형은 엄 엄이야 엄. 형은 엄. 엄? 이거 비싼 거야 치석 중에 네 거. 그래 형 그걸 엄이 메이플 포인트. 그걸 20피스를 맞춰야 되는데. 귀엽네. 어. 20피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고공이 제일 비싸 치석 중에. 맞지 형아. 뭐가 고공이 제일 비싸지. 고공이 제일 비싸. 그러면 너는 또 바꿔야 돼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니면 그냥 그거 쓰고 다른 부위를 사는 거야? 내가 산 아이템은 그 부위는 아마 종결. 종결. 다른 거. 우진아 거공 20주년 가자. 진짜 그거 진짜 도파민. 아, 나 그거 고민 중이야. 어, 기절할 수 있어. 보조무기? 기절이 도와서 기절이야 아니면 요절이야. 진짜 요절하다 하다가 하다가 거공하고 잡혀. 보조무기다? 진짜 거공 진짜 나 거공 진짜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강한 10이야? 진짜 좋대. 그거 모르겠어. 거공? 방패 아니면 4대강까지 진짜 공포야 진짜. 한 번 하면 누를 때 진짜 공포야 진짜. 아 형 근데 우리는 그때 더 도파민 더 개빡쳤던 게 비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나온 줄 많았을 때잖아. 미친 듯이 등기를 깬 사람이 어디 없어. 좀 말했긴 한데? 그 등기 아니야. 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돈 쓰는 맛이 있긴 해. 돈이 좀 빨리 오빠 진짜 해줘. 너 언제? 250억? 일단은 나는 노작이한테 300억 받아야지. 300억 받아야지. 나 300억. 아 노작. 형이 어디까지 갈지를 정해야 돼 근데. 나? 아니 어디까지 갈까? 해야지.
오? 겉맛까지 간다고? 오래 걸려? 몇 개월 걸려? 아니 형 그냥 아니야, 몇 개월 내로 그냥 레벨을 올리면 이제 금방이야. 수까지 다 한 번에 가자. 유니온이 해방이 해방이 몇 개월? 아 근데 아케인 포스 이번에 아니 그건 에바라건데 우리가 던파할 때도 박할 다 하고 했는데 어 다 했어. 웨이프로 좀 근데 그거랑 좀 약간 느낌이 아 그래? 어 웨이프로 그게 안 돼. 아니 돈을 못 내. 아 어차피 야 근데 신불 아 신불 사면 되지 그냥 이번에 교환가니까. 사면 된다고? 어 신불 사면 돼. 신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다 교환 풀려가지고 다 사면 되네. 그러면은 형 레벨만 올리면 돼. 그리고 형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남들보다 레벨 좀 덜 올려도 되는 게 미아일 패시브가 있어. 어 뭐 그니까 이제 나도. 레벨별 그 댐감 그런 거 있고. 아, 나도 메카닉이라. 어? 버프 셔틀? 이게 아 형을 올려. 이게 으뜸이거든. 어. 응? 아 그래갖고 이제 으뜸 기사고. 으뜸이. 형은 나 못하게 나. 형은 265까지만 찍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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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도 해봐야 돼. 피하면 피하지. 피하면 피하지. 근데 페링을 쳐야 되니까. 아, 그치. 페링을 쳐야 되니까. 전사계, 전사계열이라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또 기동 능력이 좋은 캐릭이긴 해 내가. 용성이. 존나 앞잡이 같아. 뭐? 아, 쉐노? 어, 쉐노. 근데 뭐 도적 삼식? 어. 아, 암매, 암매, 암절 이런 사람. 암매. 근데 멸머시기. 아니, 도적 삼식, 라라 정 둘이 뭐? 아니 내가 먼저 했어. 왜 맞추는데? 아니 맞추기 아니라 그냥 아니 닉네임 할 게 없으니까 메이플이니까 이게 옛날에 오래가세. 그 메이플이 누구잖아. 난 갈수록 나 갈수록 이제는 방송 못 받겠어. 솔직히 우연한 못 받겠어. 아니 진짜. 맞기네. 아니 메이플이 닉네임 할 거 없어서 맞추겠다고. 매결했어 안 했어? 뭐? 매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할 예정이야? 뭘 할 예정이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악성 우결충을 몰아가는 거야. 만약에 너 잘못이야. 다 이렇게 다 소개해놓고 그거를 몰입을 하게 만들어놓고. 소개해놓고. 그러니까 몰입을 하게 해놓고 몰입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빠 조심해. 응? 메일 조심해, 받아. 형식아. 그리고 쟤도 내가? 어, 나 조심해. 나 최근에 받았어. 나도 쟤를 받았어. 왜? 어. 메일을 뭐? 뭐라고? 그, 뭘 받아? 역지 말라고. 역지 어. 헉. 우리 삼식 오빠랑. 어? 역지 말라고. 아, 네, 미안하지만 나 메일 오면 메 아니고. 바로 스팸에 넣고 바로 삭제. 가라. 갈아버려? 나도 바로 갈아버려. 그게 맞긴 해. 뭘, 씨. 이렇게 어디서 무료 돈 내래, 씨발. 돈 내고 하세요. 야, 이 껌빵 새끼야. 어디 무료 돈을 잡는 거야. 그런 거 살짝 들어가 보잖아? 씨발, 막 이래. 막 이래. 거북밤이야? 그리고 그 글도 약간 좀 약간 글 좀 이쁘게 쓴 척 있지. 어? 점까지 맞춘 얼마나 안녕하세요 점 얼마나 첨삭을 했을까? 얼마나 그거를 조정하고 그런 거 있어. 보밥 씨치. 맞춤법 검사기 한번 싹 돌리고. 맞아, 맞춤법 검사기. 검사기 돌리고. 너가 먼저 만든 거야? 뭐를? 도적 삼식은? 어, 아, 그러니까 삼식을 아니, 하다가 닉네임 고민하고 있잖아. 근데 너 명훈이한테 같은 순간에 투턴 받은 거잖아. 먼저 만들었네. 형이 먼저 만든 거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걸 따라하신 거야? 텐텐 누나가 고민했어 그때. 차초지 형을 말이죠. 어, 그래. 모랄 누나가 이제 닉네임을 어.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나라 템템 아 이거 닉네임 할까? 하는데 먹혔대. 어 그럼 이거 할까? 하는데 먹혔대. 어. 그러니까 아, 메이플은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할 거 없으면 할 거 없으면 메이플이니까 닉네임 만들기 어렵잖아. 뭐 레오닉 먹을 거야?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냥 너가 도적 삼식 했으니까 뭐 나라 나라 적네 아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들었다 빠르게 만들라고?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해. 그 화면을 끄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아니 다 그 닉네임 지으려고 계속 하고 있으면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런다고 사람들. 재밌다 재밌어. 아, 그래도 그냥 대충 빨리 지어야 돼. 룩도 맞춘 거 아니야? 어? 룩도 맞췄어? 룩도 맞췄지. 어 세상에. 자 그것까지 하지 말자. 그래 뭘 그것까지 줘. 아니 룩은 어떻게 맞춰? 성형 아 뭐 최근에 커플룸 맞출 수 있지. 아 맞지 성형이랑 얼굴. 나 갑자기 뭐 장갑 똑같이 달아야 돼. 뭐 그러면 뭐 코 이거 할 거야? 어. 누나가 하려고? 얼굴 코가 대단한 얼굴. 성형 봐 겁나. 나 다 지금 살펴보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응? 지켜보고 있다. 나는 연애사에 관심이 많아 내가. 과하게 많다. 내리만족 한 줌만 왔네. 한 줌을 봤어? 어? 이번 아 나 근데 보다가 요즘 아 시작했다. 어? 이번 주가 레전드. 어 그래?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한 줌만 지금 걸터도 시작했다. 아 진짜 아, 걸렸냐고. 이번에도 진심이야. 아 그래? 나 이번 주 한번 볼게. 나 원래 하차했었거든. 이번에도 진심이야. 한번 봐야 돼. 왜 하차했어? 재미가 없어서. 어? 아니 재미가 없어. 동국 형, 형은 왜 하차 안 했어? 어? 재밌었어. 졸라 단순한데. 졸라 단순한데, 이거. 나보다 걸리지 높은데? 아, 진짜 약간 호르몬이 좀 막. 그래? 아, 영수포스 제스트레 언니인데? 입에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언니인데?
형 이거 잘 마신다. 그니까 잘 마시네. 동수가 나무치지. 나 지금 나 색하고 뭐예요, 형? 이게 색깔이 어떻게 이 색깔이 됐어요? 형, 이 안주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옥수수 시험 찬 줄 알게. 아, 그러니까 이거 나 물에다가 지금 방울로 스포이드로 똑똑 떨어뜨린 거야, 진짜 이거 색깔이. 야, 근데 그 이래도 지금 겠어. 맛도 안 나겠다. 근데 나 그 정도 빨리 마셔, 원래 이거? 먹어봐. 먹어봤지. 나 새 걸로 마실래. 어? 아, 아니 너무 아, 이거 아, 기 상태로 아이가 너무 희석됐잖아. 정성 넣고 너무 보면 용납하래. 그러니까 락 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먹고 바로 저거 먹으면 끼순이다. 어떤 느낌이야? 어? 형은 형이 이거 먹었잖아 처음부터. 너 다 먹었잖아. 나 근데 원래 양주가 조금 얼음에 타고 막 나 불나면 그때 불나면 먹었어. 어때? 뭔데 차지겨? 이딴 걸 왜 먹어? 이딴 걸 왜 먹어? 아니 뭐 명훈 씨가 든든하게 하더라. 메이플 딱 찍고 사라지고 옆에서 도움 주니까는 쉽게 딱 되고. 맞지 맞지. 새삼 잔악 애들이 그게 넓어. 어, 스펙트럼이. 내가 잔악 때 할 때는 물자태 투턴을 받았고, 어? 그리고 메이플 할 때는 또 하고. 마크 때 마크 때 하잖아. 맞겠네 맞겠네. 근데 너는 마크 때 아니었잖아. 너 대 사랑했잖아. 뭐? 대 사랑했잖아. 뭐? 대 사랑했잖아. 뭐? 줬잖아. 아 날개 그거? 응. 어. 진짜 말해야 돼. 근데 순서 이거 말해야 돼. 또 순서 없다 했어. 순서 아니 순서가 좋았다니까. 왜? 오히려 첫 번째에서 아~ 잘하는 척 잘하는 잘해 보였잖아. 아~ 두 번째 더 잘했는데 그냥 개 버러지였는데 그 순간이 처음이니까 그냥 감동적이었거든. 노래도 악어가 기가 막히게 깔아가지고. 맞아. 와 역시 삼식이 고인물 지렸다. 10년 역시 10년. 근데 그냥 하필 뒤에가 울프니까 바람에 굴절 타는 거야. 그래서 울프 흡수. 울프가 흡수 바람에. 뭐지? 이 새끼 개 버러지였네. 어? 어, 아니 형 근데 어. 이제 확실히 할 수 있어. 뭐 컨트롤이 좋았던 게 아니야. 아 상황극과 마이크 그냥 오래 했을 뿐이야. 너 그런 말이시구나. 너 그래도 시국인이라 그래. 어 맞아 맞아 그거였어.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형 그거면 그거만 됐어. 그거만 됐어. 양띵에서 양띵 크로스 컨트롤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구야? 그 어? 어? 아 진짜 아니야? 아니 나랑 눈꽃이 둘이 똑같네. 둘이 똑같네. 눈꽃. 한식 눈꽃. 약간 그런 거 하면 신들이 전쟁 이런 거 하면은 어? 그런 거 누가 이겨? 삼식 눈꽃 발로한테 총 쏘는 거 보면 확실히 아 진짜? 그 잘하긴 해. 그냥 어. 모든 게임을 범용적으로 잘하긴 한데 근데 이게 늪지대 애들이 좀 많이 잘해. 아니 눈꽃이 우리가 싸우는 거 게임을 많이 잘해. 악어님네 쪽은 그냥 다 그 피지컬 컨텐츠. 얘네는 컨텐츠의 결이 다르긴 하네. 얘네는 킴바니인데 중에서 고수 정도의 수준이면 그 사람들은 킴바니 중에 초고수 수준. 근데 완전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초고수 수준 딱. 우리는 이제 이거 입터는 거랑 이제 계산하는 거 이제 머리 쓰는 거. 잘, 아 천희님 잘하더라. 어? 마트 일 잘하더라.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거. 천희님. 그거 잘하더라 오빠 그거 나한테 물려받은 거야. 내가 엑셀 줬거든. 아 내가 엑셀 줬거든. 엑셀 줬어? 나 엑셀 줬어. 엑셀도 써. 이걸로 쓰라고 해가지고. 총이랑 선행님이 다 했잖아 마트 일. 잘하더라. 재밌었어? 자기 관리까지 지르는데? 재밌었는데. 재밌었지. 놀이터 재밌었지. 놀이터 재밌었지. 그립입니다. 아, 재밌긴 했어. 그립습니다. 루즈가 또 시간을 타고 해가지고. 맞아. 그게 재밌었어. 맞아. 아 근데 웃긴 게 그게 삼식이 집 동승형 집이다. 아 이걸? 존나 신나게 털다 갑자기 세티즌 안 봤거든? 어. 휘둘리 흔들릴까봐? 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존나 부수고 있는데 이제 살짝 봤는데 왜 삼식이한테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이미 그때가 한쯤을 다 부순 상태였어. 아 일단 돌릴 수 없다. 이미 엎질러졌다. 맞아 엎지르자 해서 다 엎지르고 이제 과업을 끝냈어. 아 재밌었어 나도. 재밌지 않아요. 아니 재밌었어. 그래? 내가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 지나면 나야 뭐 그거 뭐 터도 상관없지 뭐. 나도. 삼식이 형 더 방송 키우고 모자 푹 오히려 사람들 아 그거 아예 방송한 거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이 난 거야. 맞아. 근데 너무 심하게 열이 난 거야. 근데 그때 물주가 얘가 나한테도 카톡으로 야 미안 나 니 건지 몰랐어 이런 거야. 근데 아니 나 진짜 상관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맨날 스토리를 짰거든. 동승이 형이 나 신인상 할 때 낚시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은 충분한 업보를 쌓았기 때문에 나는 스토리가 있다. 스토리가 있다 해서 동수기 형 부수고 너는 반만 부술라 했어. 내가 네 영업에 빠졌으니까 내 잘못도 있고 네 잘못도 있으니까 반만 부수고 동수기 형은 아예 작살을 안 하겠다고 작살을 해놓고 있는데 보니까 삼식이 집이야. 우리 집이 딱 있어.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는데 한 번 더 털더라고 내 지금. 근데 내가 그때 방송을 거의 20시간 그 정도 하고 끄는 거라 다시 들어갈 힘이 없는 거야. 그냥 약간 좀
그래 털어라 씨. 해라. 아니 나 그때 이제 나는 그 털리는 상황이었잖아 내가. 그리고 네가 아마 동수 형 털었을 거야. 근데 나 그때 아 씨발 내 어차피 내 거 털었으니까 아 씨발 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면서 얘 털고 있길래 나 접속해가지고 들어가서 어 옆에 보니까 삼식이 동수 형 털어. 아 그때 딱 내 거 이제 딱 보고 껐거든. 껐는데 얘가 또 터는 거야. 그래서 어? 씨발 가서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얼마 못 털었어 근데. 근데 왜냐면 그 이제 피라냐들이 와가지고 아 맞아 하이에나들이 와가지고 메뚜기 떼들 돌려주려고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지가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인벤에 보면 얼마 없어. 터는 게 그게 이득이 그리고 그때 아니었어. 진짜 그 결상전 하셨잖아. 그 누구지? 누구? 결상전? 그 처음에 개보고 형? 어 보건님이랑 이제 그 룩상님도 룩상님 근데 웃긴 게 내가 가지고 놀았어. 근데 꿋꿋이 하다 나중에 포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귀여우시네. 어. 그때 유아른이 사귀긴 했어. 아 맞지. 어. 양놀은 안 하냐? 양놀? 응. 절대 안 해. 아니면 했잖아 옛날에. 그냥 불꽃마을 했잖아. 불꽃마을 아니 불꽃마을. 너무 우리는 약간 바닐라 느낌이었는데 놀이터에서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아 이제 그 또 새로운 고점을 사 뚫어내야 되거든. 어, 그거 힘들어 사기. 확 셀 것 같네. 어, 고점, 이제 고점. 마크도 이게 좀 사람들이 또 알아가지고. 다구수야. 맞아. 맞아 맞아. 이제는 기대치가 올라왔어. 어, 기대치가 올라왔어. 차라리 놀이터 2가 맞아. 옛날에 막 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맞아. 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던 맞아. 그때는 막 재미들이들 이걸 지들끼리 막 키키 이러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서버 같은 거 많아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 사람. 동물 한번 가자 동물. 응? 동물 한번 가자 동물. 동석의 놀이. 동석의 놀이. 동물. 존보이드로? 존보이드. 존보이드. 재밌는데. 동물. 존보이드 렉이 근데 좀 많이 걸려. 그거를 뭐 렉 해결 못하나? 해결할 수 없나? 존보이드 재밌었는데. 근데 시즌 2 때가 서버가 퀄리티가 괜찮았어. 맞지? 원 때는 원때는 내가 개판으로 좀비 증발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 증발 마지막 옵션 존나 대놨잖아. 근데 2 때는 확실히 깔끔했어. 서버 깔끔. 내가 아까 말한 것도 레전드야. 지편전 만들어가지고. 맞아. 내가 아까 말한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아까 말한 거. 아, 뭐 오기 몇 전에? 몇십 명 딱 넣고 괜찮고. 그러니까 몇십 명이 넣고 그 몇십 명이 물리는 걸 보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개판이긴 할게. 동물 열어갖고 이제 막. 동물. 근데 만약에 열면 진짜 좀비 존나 많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존나 많아야 사람 많아야 돼. 근데 서버가 그게 가능한가가 문제.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아웃. 그러니까. 어. 아니면 그거 어때? 스트리머한테 돈 들어오게끔. 아 근데 그거 너무 어렵긴 해. 그거 존보이드. 악놀은. 그러니까 악놀은 죽으면 뭐 하잖아. 근데 이거 존보이드도 코인 얼마 넣으면. 아 그럼 이렇게. 부활. 아니 그럼 이렇게. 어 원래 죽으면 아웃인데. 코인을. 돈 넣으면 부활. 코인을 진짜 돈으로 그 후원을 해. 그 후원금을 서버로 써. 아니 나 아니 그 스트리머한테 써야지. 아니 시청자가 그 스트리머한테 연동이 안 되잖아요. 아 그거 연동해서 한다고? 아니 근데 그건 안 되니까. 전부 다 그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막 그래. 그럼 만들어야지. 근데 한번 뒤져야 뒤지면 끝나는 게 재밌긴 해. 그러면 되게 웃겨. 계속 살아나면 솔직히 스트리머면은 될 것 같기도 해. 한 번 내 부캐로 했어. 한번 죽으면 끝. 어, 그래 진짜 리얼하긴 하지. 진짜 그 처절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 모습이 나오지. 그리고 개빡세겠다. 먹을 거 리스폰 존나 적게 해놓고. 와. 그러면은 이제 아마 백화점 같은 데에서 먹을 거 털다가 누구 들어오면은 서로 싸울 거야. 그치. 서로 씨발 당하지 말고. 서로 진짜 매우 굶주린 상태인데. 맞아. 씨발로 내 거라고. 통조림 개새끼야. 먹지 마. 이러면서 이제. 진짜 아포칼립스. 통조림 까서 이게 이거 개인 사고 있으면 씨발 먹지 마. 개웃기긴 할 것 같긴 해. 아 근데 그 서버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너무 그냥 입 좀 보이던데. 서버가 안 될 것 같아. 존욕기 할 것 같아 그렇게. 한 내가 보기엔 맥시멈 한 50명? 아 50명 정도 될 것 같아. 서버가 될 것 같아. 좀비 아니 50명 맥시멈 될 것 같아. 20명은 될 것 같아. 20명 이상 안 될 것 같아. 맥시멈 20명이 될 것 같아. 20명이 안 될 것 같아. 매일 그렇게 그거 언제 나와? 한 번 한다며 그 뭐 나오면 동물? 동물?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야? 갖춰가지 않아? 올해 나올 수 있을 거야? 겨울쯤 될걸? 나와서 겨울일걸? 네? 빨리 나오면 겨울일걸? 동물 나오면 뭐 되는데? 동물이 나오는 거지. 동물을 가축 기를 수 있어. 그거로 이제 나중에 걔 잡아서 먹고 뭐 알도 나오고 잡아서 먹고 뭐 가죽 나오고 뭐 우유를 짜든지 젖도 짜고 뭐 알도 걔 가져오고 그러겠지 뭐. 오 마크다 마크. 그러겠지 뭐. 재밌겠네. 그것도 그 유저가 만든 거야 그거는? 그냥 아예 동물이드가 정식 배치? 정식보다 유저가 만든 게 많은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근데 저 베이스를 걔나 깔아줘야 모드를 만드니까. 근데 해주긴 해야지. 근데 삼식이 무료면이네? 아 더 그렇네. 올해 말이면은 확석. 근데 올해는 거의 확정 이제 올해 가는 거야. 안 갈 수 몰라? 안 갈 수 있나?
이제부터 나오면 근데 너가 올해가 28이지 너 올해 지나면 장기대기 면제 아니야? 27 아 그럼 나이 줄었어 아니 근데 너 면제 아니야? 나이 줄었어 아 나이 줄었어 올해 안 갈 수도 있겠네 장기 면제가 될 수 있어 지금? 29이야 모르겠어 어? 29 아 나이 줄었어 아 그거 빼면서 아 좀 그 근데 아쉽다 야 너 장기백 안 돼? 장기백 근데 그 장기백이 그니까 그걸 입걸? 그 잘은 모르겠는데 따로 연기 신청을 안 했는데 그냥 올려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날라온 거를 연기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안 될 거야 그거 되는 사람 보통 빨리 되잖아 가지 뭐 그냥 카멘 이후에 가라 삼치가 그냥 삼치가 그냥 가는 김에 그냥 그 현역 가자고 국건이 프로젝트라고 있거든 어? 공익인데 현역 선정 가할 수 있는 거 그냥 가자 미련 남기지 말고 우리도 너 한 달 있다 오면은 좀 그래 미친놈 진짜 기계 니가 뭔데 그래 그냥 아예 가버리면은 진짜 미친놈 아니야 진짜 속 시원하네 근데 현역이 짧어 4개월 그러니까 맞지? 오히려 좋을 수 있어 템포 빠르게 근데 나도 빠르게. 장단인 것 같아 공익으로 가서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방송 키는 거랑 아예 1년 6개월 쉬는 거랑 장단이 있어 맞지 맞지 어 언니 조심 근데 약간 군대 갔다 오는 게 좋긴 해. 1년 6개월 쉬잖아? 괜찮아. 쉬면서 재충전도 하고. 어, 괜찮아. 재충전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해. 씨발 족뱅가로 가는 건데. 아무튼 재충전 아니지. 아무튼 좀 약간 방송하면서 계속 어찌됐든 이미지 소비를 하는 거잖아. 마음 편안해. 이미지 소비 좀 덜하고 그리고 썰을 좀 족같지만 썰을 좀 가져오는 그런 건 있긴 해. 그 웬만 우리 나이 우리는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그 공유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렇지. 썰이 있어. 썰이 있어. 그런 썰이 있지. 근데 그거 말고는 조금 없어. 근데 결국은 공익 가면서 방송 킬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시청자들이랑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공익도 썰이 있긴 해. 나 썰 많이 풀었어. 공익만의 썰이 있어. 아, 그렇지. 무슨 공익 갔어? 학교. 아 특수 학교 아니면 그냥 여중. 아 그냥 여중. 왜냐면 나이 들고서는 현역 못 갈 것 같긴 해. 나이 들어서? 어 공익 가야 돼. 나이 들어서 현역 가잖아. 어 서로 사회 맛을 알수록 군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너무 알 걸 다 알아버리면 그 군대에서 그 군대의 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애들이 그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나이를 떠나서 그냥 상하 그게 있잖아. 그거가 나이 들어서 보면 존나 이게 존나 웃길 것 같아. 약간 어렸을 때는 가면은 일병 상병 막 병장이 존나 커 보이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또 봐봐 존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 군대 뭐 하는 거지 이럴 것 같아 약간 좀 어린 놈의 새끼가 약간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같이 근데 그것도 막 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던데 그 훈련소 안 가고 뭐 선봉문가 어 있어 아~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야 그거 신청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네. 복무부터 하고 훈련소 늦게 가는 거 있잖아. 아 맞아 있어. 아니 그거를 그 별로 안 좋은 게 빡빡이래 끝났는데. 머리 기울 수 있는데 갔다 오면 먼저 갔다 오는 거. 그것도 있지 않나? 근무하다가 한번 끊고 다시 하는 거. 어 그런 것도 있었을걸? 또 분쟁이 너무 많이 하면. 그렇긴 하다. 다주 또 명심하니까 명분 정말 그리고 진중하게 듣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신발 산악회는 군대 얘기하면 알아들을 새끼 벽은 없어. 포셔랑 돌밖에 없잖아. 신발 말이 되냐고. 뭐가 너야. 공익 전사잖아. 전쟁과 어떻게 공익 전쟁 전투공 어떻게 50%가 면역 면제라 면역 뭐야. 레전드인게 이렇게 그때 모였는데 그때는 형폭면미인거 몰랐거든. 근데 하고 보니까 형폭면미인거야. 형폭면미가 말이 되냐고. 형국면이 너무 찰져. 산악회가 문제가 아니야. 트위치 전체로 와도 비슷해. 오! 스트리머들이 문제랑 미피 트위치 전체로 와도 비슷해. 나 입국자 타고 어. 있었어, 나는. 아니, 나 할 말이 없어요. 내 얘기까지 끝이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두 개 닫고 있어야 됩니다. 형국면이 레전드가 없어. 진짜 어떡하냐, 지금 가가지고. 예비군 아, 근데 예비군 그나마 공예군 하니까 다행이지. 공예군 면제다, 예비군. 아, 예비군 해야 돼, 공예? 나 예비군 언제 차야. 어? 그래? 나 내년에 끝나. 레전드. 나는 나 만약에 29 이제 올해 가 어. 그럼 언제 끝나? 서른 그걸 왜 계산해? 그냥 뭐 좋된 거지. 너 6년 하는 거잖아. 졸업한 아니, 전역한 그건 안 하고. 전역한 해는 일단 너 35, 36세 삼시가 너 35, 36세 끝난대. 어 축하해. 지금 내 나이 때. 동수경 나이 때. 어 내 형이 지금 뭔지 지금 민방이. 민방 몇 년 차야? 몰라 가지도 않아. 나 지금 내가 싸강 싸강든 싸가? 내가 지금 1년 차인가? 싸강 1년 차. 너 동수경 나이 예비군 거야. 나도 이제 민방. 예비군 빡세진 거 아니야 삼시가? FM으로 한다 이제. 존나 빡세다. 뭐로 한다고? 정석으로 한다 정석으로 원래 좀 편하게 해줬는데
와, 이제 아 이제 막 나보고 사랑했다고 개굴 빨았대. 씨발. 짬치 새끼들아. 야, 지들은 예비군 씨발 사랑 듣고 개굴 빨았으면서 돌아오고. 나는 사랑들을 개굴 빨았. 나는 동원이랑 예비군 다 갔다 왔어요. 씨발 민방위 사랑 들었다고 굴 빨았대. 이제 미치겠네 진짜. 나 코로나 굴 빨았어. 뭐? 나 꿀 빨았어. 공이 아 예비군 안 갔지? 그러니까 아. 예비군이랑 씨발 동원한 가리들 꿀 빠고지 내가 꿀 빤 거냐? 난 민방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안 한 건데. 박세기 예비군도 안 했어요? 했지. 우리 난 그것도 안 했어. 나 민방위로 왔다. 어? 왜? 나는 이제 전문들 아, 그거 뭐였어? 난 아 너 다 동원했어? 어 나 다 그냥 나 2년은 학생 예비군, 2년은 동원. 나 나는 학생 예비군 꿀도 한 번도 못 받았나? 그냥 다 갔어 그냥 쌤. 아 동원 한 번 갈만해. 근데 난 한 번 갔는데. 어 한 번 갈만해. 한 번 갔는데. 가니까 약간 좀 짜증나더라. 여자들 살쪘어. 다 도망갔어. 미안. 아 우리 그만해. 야 삼식이도 도망갔어. 그만해. 나도 너네 군대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 그냥 시발 하자 이제. 방송을 지금 몇 시야? 아 그러나? 몇 시야? 10시야? 11시. 11시야? 벌써? 아 11시까지 했어? 아 왜냐면 군대 얘기 나온 거면 이게 한 거야. 아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요. 네 순수하게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좀 하는 게 뭔? 뭐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저희 산악회 집들이 방송이랑 또 이거 로아 오늘 긴급 방송 예기치않은 방송을 또 이제 보게 됐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산악회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저희 개인 산악회 멤버들 방송도 많이들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내가 첫 번째 그거지 종겜 준비해 오기로 한 거. 그거 언제부터일까? 다음 주야? 이번 다음 주에 하자. 이번 주 이걸로 했다 치고. 다음 주에 제가 게임 준비해서 산악회 멤버들한테 제안해서 그때 한번 종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봅시다. 각자 개인 방송 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삼바. 맞아요. 삼바. 이거 어디서 끄는 거야? 저기 방송에 꺼야 되는 거 아니야?